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6번가입니다 네네스톤 키님 안녕하세요 쇼핑 노턴님 안녕하세요 네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나 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마이크를 드디어 네 주문했던 게 와서 바꾸게 됐습니다. 네, 어, 앞으로는 중간에 끊기는 일 없이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hh 님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할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목차가 크게 이제 9가지입니다. 매주 하고 있는 지난주 자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그러고는 지난주 제일 이슈가 됐던 부분이죠. 제니 델런. 어, 재무장관의 금리인상 발언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는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되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러고서는 어,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까? 라는 거. 그 다음 지배구조 업데이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SK 텔레콤의 자사주소가 그리고 삼성그룹의 상속세 재원 요번에 이제 좀 구체적인 게나왔더라고요 요거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증시에 남아있는 잠재적인 긍정적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향후 증시 방향성 어떨까? 어, 그러고서는 이제 삼성 중공업이 지난주에 발표한 대규모 적자, 무상감자, 유상증자 뭐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한번 분석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네네그 오늘 음질에 만족을 하신다니 다행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아일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지난주 자산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뚱뚱님도 안녕하세요. 네, 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지난주 자산시장에서는 무슨 일이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일단은 5월 3일 날 주간 시작을 하기 전에 이슈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말에 한국 수출입 데이터가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일본 골든위크로 이제 수요일까지 쉰다는 것. 아, 사실 이제 중국도 수요일까지 쉬었죠. 어, 그러고서는 월요일에는 한국은 공매도가 재개되고 밤 11시에는 이제 원래 월초에는 ISM 지수가 나온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4월치 나오는 거. 아네 DSH 어, GHDK 님 안녕하세요. 네, 꺼벙이 님 안녕하세요. 어 김도희 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쇼핑노턴이 오늘 내용 좋으시다고요. 네, 저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는 ISM 제조업 나오고요.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아, 그다음에는 어,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나오고요. 그다음 수요일에는 이제 한국 증시가 휴장을 하고 어, 그러고서는 이제 수요일에 ADP 비농업고용 그러니까 금요일에 있을 어 월간 고용의 좀 전초전 격이죠.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제 ISM 비제조업 어 지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목요일 날에 어 영란은행 통화 정책 회의 그리고 미국 이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고서 이제 금요일, 날, 금요일 날에 사실 요 지수들 지표들 중에서는 ISM만큼이나 중요하다 생각되는 비농업 고용 지수 4월 거. 요렇게가 이제 준비되어 있던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 지표만 좀 열심히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네, MS권님 안녕하세요. 또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대반전이 있었죠. 옐런 때문에. 네, 일단 그건 뒤에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3일 월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에 워렌 버핏과 제니 델런의 인플레이션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두 분이 뭐 마주 보고 앉아서 논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거가 이제 좀어 가십거리가 되었던 건데요. 먼저 워렌 버핏이 토요일 날 있었던 연례 주주총회에서요.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보인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일요일 CNBC 인터뷰에서 인플레 우려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거장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디테일한 부분을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국의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수출수입 모두 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코로나 1 9를 빠르게 극복하고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요번에 이제 보시면은 지표가 이제 잘 나오고 있음이 느껴지는 게 과거의 위기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과연 이번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극복하고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위기 시작 후1년 동안의 수출 증감률이라는 걸 봤을 때딱 보시기에도 기울기가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뭐 I.T. 버블 아니면 글로벌 금융 위기 아니면은 2015년 초에 있었던 저유가 위기 어,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코로나 19가 수출로 봤었을 때에는 더욱 빠르게 지금 어~ 어~ 요 위기를 탈피하고 있다 라는 게 한국 수출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 일단 공매도가 재개가 됐고 어~ 까마귀나 이제 약간 배 떨어진 격이 됐었어요. 뭐냐하면 이제 기사 제목이 공매도 1조 원 용단 폭격 코스닥 2.2% 급락 바이오주 줄줄이 곤두박질 여기 보시면은 공매도 상위 종목 주가들의 하락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뭐 삼성카드나 오뚜기, 롯데지주 이런 종목들은 아마도 MSCI에서 이번에 이제 편출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았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코스닥 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어 공매도가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닥 쪽에서 좀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거래 대금으로 봤었을 때에는 어, 사실은 요거는 조금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합계 금액은 1조 1000억 코스피에 8천억 코스닥이 2조 아 2800억 정도가 나왔고 외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다음에 기관은 1000억 정도 개인은 185억 밖에 공매도를 안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차별적인 영향이 좀 왔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이날 0.66%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홍콩이나 대만, 이날에 이제 그 중국하고 일본 증시는 수요일까지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 보시면 홍콩하고 대만 증시 열려 있었는데 대만은 거의 2% 가까이. 홍콩도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공매도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엔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던 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코스닥이었죠. 코스닥은 2.2% 하락하면서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어,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물량 부담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거래대금 대비해서 공매도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코스피는 이날 4.9% 였고요. 코스닥은 이날 3.1% 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책으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보시면은 어그 총거래대비 공매도 거래추의 유가증권을 보시면은 이게 대략 한 최근 추세로 보면 5에서 9% 사이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4.9% 였죠.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최근 평균보다 더 낮게 공매도가 나왔다. 반면에 코스닥은 보시면은요, 총 거래 대비 공매도 거래 추이가 최근 추세로 보아도 대충 한 2.5에서 4% 사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고, 그 전으로 과거를 비교해보면 이보다 더 낮았었던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3.1%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 거의 과거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어 이제 속해 있는 비중이었다. 그러니까는 코스피는 과거 대비해 가지고서는 공매도가 적게 나왔고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피는 좀 적게 빠졌고 코스닥은 더 많이 빠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서 이제 그 주체별로 기관 개인 외국인으로 나눠 봐서는 사실 요거는 뭐외국인의 공매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총 1조 1000억 중에서 9700억을 했으니까 이게 88%를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또 지난번 책을 봤잖아요. 보시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공매도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70에서 80%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80에서 90%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이 조금 더 과거 대비 많이 한 수준 정도 그러니까는 뭐 되게 많이 한건 아니다. 좀 요거는 평균치 안에 좀 들어와 있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기대를 모았었던 관심을 모았었던 이라고 하죠 개인의 공매도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는 2조에서 3조까지 늘리겠다 했지만 실제 이날 나온 거는 185억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매도 부분에서요 아마도 차차 누적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날 코스피는 아니지만 코스닥에는 큰 영향을 미쳤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 ISM 어, 지표가 어, 제조업지수가 중요한데요 어내그 네, 어, 행파맨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 제시이키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4월의 수치가 절대적으로는잘 나왔는데 기대치는 좀 하회했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발표치는 60.7입니다. 이게 50 이상이면 사실 잘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0 이상이면 정말 정말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60.7이 나왔으나 예상치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65까지도 올라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아, 이게 숫자가 좀 많이 실망스러운가 예상치보다 못했으니까는요. 그랬는데, 사실 증시가 크게 여기에서 막 실망했다고 메모리 나오고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좀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좀 납득할 만했습니다. 뭐냐하면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생산에 일시적인 문제가 생긴 것일 뿐, 전체적으로 경기가 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실제 요구 이제 ISM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면은 지수 자체는 이제 그전 딸기 64.7로 엄청나게 높았죠. 그보다 낮아지긴 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제일 많이 끌어내린 요인이 생산 쪽이 많이 내려왔죠. 68.1에서 62.5. 그 다음에 그 이제 재고 면이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50.8에서 46.5. 그러고 이제 소비자 재고 이것도 여전히 낮은 상황 유지되고 있고 29.9에서 28.4. 어 근데 보시면은 그 이제 그 오더 백록 오더 지금까지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오더죠. 오더 목록. 그거는 보시면은 67.5에서 68.1로 굉장히 강건하고 그다음에는 보시면은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요. 어 그런 상황에서 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고가 없어서 좀그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서 생산을 못 했었던 거지. 나머지 부분에선 우리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지금 고객 재고 수준은 매우 낮아서 우리가 가능만 하다면 계속해서 물건을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어떤 수준으로까지 느껴지는지 를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해 가지고요 ISM을 보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각 산업별로의 주요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요걸 한번 다 가지고 와 봤어요 보면 이제 컴퓨터 업종의 경우 현재 전자 반도체 부분은 리드 타임과 가격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급 라인에서 일반적인 가격 인플레이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 부분에서는요 업스트림 생산자 공급업자들이 돌아왔고 풀 가동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고 공급망이 다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3분기까지 이런 것은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와 4분기에는 공급 수요가 균형을 이어야 하지만, 고객이 재고를 재구축하고 있고, 그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 수요가 계속해서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에서는요, 판매는 지속적으로 강하지만, 글로벌 칩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부 생산량을 줄여야 했습니다. 아직 재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칩 공급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지속적인 감소로 가용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음식료 쪽에서는요. 레스토랑 오픈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석유 석탄에서는 원유 생산은 시장 가격 및 캐펙스에 따라서 꾸준했습니다. 가공 금속은요. 철강 가격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크레이지 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제철소에 대한 정상적인 체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수입 철강은 섹션 2, 3이 관세에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부문에서는요. 구리 강철로 만든 재료로 생산을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업할 것들이 많지만 지원할 재료를 구하는 것에 걱정이 많습니다. 가구에서는요. 대부분 영역에서 시장 개판은 과매도 상태이며 실질적인 개선이 없습니다. 사실 수요가 계속 강해져서 더 심각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고무 부문은요. 35년간 어깨에 있으면서 필름 골판지에서 어, 레진이죠 수지에 이르기까지 이처럼 리드타임이 길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스팸메일함을 이메일 얘기를 하나 봐요 스팸메일함을 보면 유일하게 넘쳐나는 것이 개인 보호장비뿐입니다 1차 금속 부분에서는요 금속 시장은 여전히 매우 빡셉니다 특히 알루미늄과 탄소강에서 완자재 부족이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운송과 트럭 운송도 매우 힘듭니다 기계 부문은요. 수요는 계속해서 매우 강력합니다. 공급망 지연으로 인해 더 많이 판매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느껴지시죠? 어, 수요는 강건한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거를 모든 산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어, 별로 그렇게 시장이 우려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날 증시는 뭐 한국은 좀 빠졌었고 미국은 다운 올라는데 나스닥은 좀 빠지. 뭐 근데 특별한 게 없는. 그리고 이제 미국채 10년물은 살짝 하락한 정도였습니다. 그다음 이제 화요일에 보시면은요 이제 장 전에 소비자 물가 발표됐어요. 근데 예상치보다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발표치가 2.3% 예상치는 2.2였거든요. 요 부분은 이따가 한국은행 금리 인상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중국 일본 휴장이었고요. 그리고 요날 9시 30분에 86번가 제가 3프로TV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날 너무 많은 저희 그 시청자분들께서 찾아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이실 텐데 그렇게 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3프로까지 와서 응원해 주시니까 는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진짜로 좀 방송을 어, 지난 11월에 나갔을 때보다 좀 긴장을 덜하고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우, 네 누리동아님 안녕하세요. 네, 아우 이렇게 또 매번 크게 크게 후원을 해주셔 가지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좀 만족스러우신 만한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상윤하님 안녕하세요. 자유이 님도 안녕하세요. 네, 어, 그래서 3프로 TV 출연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서구 증시로 가면 이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금리 어 임천호님 좀 소리가 좀 너무 작으신가요 네 소리를 조금 키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어, 조금 더요 지금 제한 10대 10의 정도로 올렸는데 요걸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 일단 옐런 의장 아, 자꾸 의장이라고 제가 입에 붙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이신데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 발언을 이날 했죠 구체적인 발언 한번 살펴보면요 뭐 뒤에서 사실 별도의 제가 꼭지로 다룰 거기는 합니다 다룰 거기는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금리가 조금 올라야 할수 있다. 조금이라는 말에 a 맛이라는 영어 표현 쓰셨고요. 근데 사실 많은 언론들에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인플레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대신에 경제가 이제 좀 과열, 그러니까 오버히트라는 단어를 쓰시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왜 이래야 되느냐, 그 이유는 왜 이런 게 오느냐, 그 이유로는 이제 그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지출 이라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어 옐런 장관이 얘기를 하기는 이 추가지출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추가지출 때문에 경제 과열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은 우리가 금리 요걸로 인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나 올라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약간 이어 했습니다 썸 베리 마디 스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은 좀 아름답게 포장을 했죠. 추가 지출은 좋은 거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적이기 위해 필요한 투자이며, 이들 덕분에 우리 경제가 더 빨리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시장이 아주 정말 발작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주, 나스닥이 타격을 입었고요. 이때가 제가 이제 3% 어, 그 방송을 마치고 집에 오면서 이제 그 증권 앱을 켰는데 너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처음에는 깜짝 놀랬고 집에 와서 이제 이유를 사실 알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서 이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할때 나스닥이 거의 한3% 가까이 장중에는 빠졌었어요. 그러자 이제 옐런이 아이고 이게 조금 과하다 싶었는지 월스트리트 저너 행사를 통해 가지고서 해명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예측한다거나 권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어 연준은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관 관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였죠. 어 그렇지만은 뭐 증시는 좀 빠져 끝났습니다. 한국 증시는 여기에 영향 전혀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우는 놀랍게도 나스닥이 1.9% 빠졌지만 다우는 올라서 끝났습니다. 네. 옐런 금리 인상 쇼크로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다운은 상승했다는 거죠. 이거 보면 딱 기억나시는 게 있죠. 뭐냐면, 지난 3월의 반복. 그러니까는 그런 지난 3월에 달 있었던 로테이션 트레이드. 가치주가 좋고 성장주가 안 좋은. 이거의 반복인가? 근데 그러면 그때 기억해 보시면 금리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날 금리 내렸어요. 하지만 금리는 내렸다. 아 이건 도대체 무슨 조합이지? 시추에이션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5일에는 다행히 어떻게 보면 한국은 놀았어요. 휴장이었기 때문에 요 파도를 좀 피해갈 수있었지안 그랬으면 공매도도 재개됐는데 정말 아비규환이었지 않았을까 아,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구증시 시작합니다. 9시 15분에 미국 ADP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 절대 수치는 좋으나 기대는 좀못 미친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치만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죠. 금요일이 본 게임이야. 발표치가 74.2만이었는데요. 예상치는 8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밤 11시에 월요일에 나왔던 거는 제조업이고요. 수요일에 나온 거는 ISM 비제조업입니다. 4월 지표를 보시면 역시나 여기도 절대 수치는 매우 높아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대에는 좀못 미쳤다. 그래서 발표치는 62.7, 예상치는 64.3이었습니다. 자, 역사상 두 번째로 높았다고 했죠. 62.7이. 그 전달이 63.7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상 첫 번째입니다. 그 전달이. 여튼, 제조업 대와 마찬가지로 세부 내용은 좋아가지고서요. 요거가지고서 또 시장이 그렇게 나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비슷한, 어 뭐, 내용이라고 보일 수 있는데요. 일종의 이제 생산, 어 서비스 쪽에 비즈니스, 할수 있는 비즈니스 액티비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생산 쪽이 역시나 그전 달 69.4에서 62.7로 크게 하락한 거 보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인벤토리, 재고도 역시나 54에서 49.1, 이렇게 났고, 근데 재고, 이제 오더 백록은 이제 그 전에 비해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가격은 또 이제 상승을 하고, 뭐, 이런 조합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서플라이, 서플라이어 딜리버레이스라는 게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뭐, 운송이나 이런 데에서 공급망 혼란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숫자가 높을수록 혼란이 심하다는 겁니다 근데 요게 높으니까는 사람들이 응 그래 예상치보단 못하지만 이유가 똑같네 오케이 경기는 좋네 이해해주자 이렇게 어 결론이 내렸던, 내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장 마감 후에 좀 재밌는 소식이 나옵니다 USTR이라고 하죠 미국 무역대표부 여기에 캐서린 타이 대표 요 분이십니다 요 분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포기 제안에 지지할 것이란 발언을 합니다 어, 캐서린 타이는요 여러분들이 어, 지금부터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뉴스에서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이제 키맨이다 보니까는 좀 바이오하고 경력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74년생의 47세 매우 젊으시고요. 한국에서도 이런 좀힘 있는 자리에 좀 어, 젊으신 분들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이 대만이인자, 대만 2인자, 아, 대만 이민자 2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제 좋은 학교 나오셨고요. 역시 하버드를 나와야 되네요. 예일대 하버드 로스쿨. 그 다음에 2007년에 USTR에 합류를 해서 미중 무역 분쟁 중국 통상 정책 이행 이슈를 담당했던 이력이 있다 하고요 2017년도에 의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하원 세입위원회 민주당 수석 자문위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2019년 발효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에 노동, 환경 조항을 도입한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어, 그러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U.S.텍 어, 근무시 중국 상대 WTO 소송 참여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본인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중국하고의 싸움에서 절대로 어, 뭐 양보하거나 그럴 걸로 안 보이죠. 강성으로 나갈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현안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고 워낙 이쪽에 전문가니까요 해결을 위한 접근법, 접근법, 접근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만계시다 보니까는 유창한 중국어 그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요 이거 놀랍더라고요 무려 중국 문화혁명을 가르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어, 중국이 충분히 굉장히 뭐 과격하게 표현하면 발작할 만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대중정책은 우리가 누리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삶의 방식을 수호하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 라고 발언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좀 강성이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후 예상되는 것이 캐서린 타이 어, 요 분은 아마도 인권 여기 보시면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이게 이제 트럼프 때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그 UST 이때 이제 요 멤버로서 넣었던 게 뭐냐면 노동과 환경을 넣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권이나 환경 혹은 이제 안보를 통상과 엮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홍콩 위구르, 위구르 신장 같은 건데요. 그렇죠? 홍콩 위구르, 그다음 티베트 인권 탄압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리쇼어링 미국으로 이제 생산시설을 다시 옮겨가는 거죠. 바이 아메리카, 이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발언이 있더라고요. 무역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를 창출한 수단이다. 즉, 미국 내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라는 말로 보였어요. 그리고 전략의 동맹국들하고 연대를 강화해서 중국을 때리는 전략을 쓰는 것을 선호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동맹국에 부과된 각종 관세나 쿼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감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 때 로버트 라이타이저라는 요 사람이 지금 캐서린타이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캐서린타이 의 비법을 깔았던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백신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요. 늦은 밤에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캐서린타이가 말하기를 중국의 류허와 조만간 인던 이얼텀 만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억해 보 되돌려 보시면 2개월 전에 블링컨하고 양제츠 왕이가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가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살짝 흥분했었죠. 시장이 왜냐하면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다. 근데 결과가 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뭐 정면 충돌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요. 상견례에 불과하고요본 게임은 이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무역 협상이라는 관점에서 요 토픽을 가지고서 다루게 되었을 경우에는 블링컨이나 뭐 양제츠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키맨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키맨이냐 하면 류허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보시면 은요 라이타이저하고 문우신이 류허하고 회담을 하고 그 이후에 확정을 하면 이렇게 트럼프가 사인을 합니다. 요게 2020년도 1월 1일 1월에 일월 1단계 무역합이 이제 끝마쳤던 그 백악관에서 그때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류허고요.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는 류허 정도가 나와줘야 어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의 급이 된다. 그러면 그 상대방으로 누가 나와야 되느냐 라이타이자였으니까 요번에 캐서린 타이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캐서린 타이가 뭔가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단은 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어 이행 여부가 어땠는지 1단계 체크부터 들어갈 겁니다 일종의 삽빠성 근데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요 뉴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진짜로 그동안에 어, 꽁꽁 이렇게 막 얼기설기 묶여 있던 거를 이제 결제 해제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날어 미국 정치 보시면 다우 조금 올랐고 나스닥 조금 내렸고 그래서 뭐 금리는 보합이고요 어제 옐런의 충격을 잘 이겨내는 듯한 증시였다. 라는 겁니다. 이제 6일 목요일로 가볼게요. 아시아 증시 별 이슈, 이슈가 없었고요. 사실 지난주 아시아 별 이슈가 없었어요. 어 저기, 중, 서구권 이슈가 너무 강했습니다. 서구 증시 보시면은 저녁 8시에 영란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했는데 여기도 테이퍼 한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테이퍼는 아니고 자기들 여기도 캐나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기술적인 테이퍼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어, 뭔가 이제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혹은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이런 데들은 테이프를 슬슬 시작을 합니다. 어, 그래서 주요국 중에서는 어쨌든 캐나다 이후 두 번째인데 조금씩 이제 뒷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저녁 9시 반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이제 저희 때 수치도 좋았고 예상치도 뛰어넘는 좋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4만 증가봤는데 불과 49만 8천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해서 이제 독일이 반대한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날 뭐 캐서린 타이 발언 이런 게 있으면서 바이오엔텍 등 백신 관련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는 이 바이오엔텍 독일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시면은요 아주 놀랍게도요 바이든이 수아올린 백신 지재권 면제 독일이 반대 독일. 바이든 제안한 백신 지재권 면제 반대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도 사실이 굉장히 반일륜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돈 때문이라고 말은 못하겠죠. 뭐라 했냐면 지적 재산의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다. 현재 공급 제한 요인은 특허가 아닌 국가별 생산 능력과 품질 기준 차이 때문이다. 위조 백신이 양산될 수 있다. 그러면 백신 공급망이 교란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바이오엔텍, 그래서 화이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좋은 이유들을 드셨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사실 요거 뭐그 전부터 얘기 나왔어요. 뭐냐면 5월 2일날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처음으로 이제 얘기 꺼냈었고요. 그 다음에 5월 5일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얘기를 꺼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도 백신 좀 뜨거운 감자일 것 같아요. 요게 만약에 요것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백신에 대해 가지고서 지재권이 만약에 뭐 잠시 해제된다라고 하면 어떤 영향이 미칠지 뭐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좀 요거는 이제 한달 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 속도를 높였다. 이러면 이제 유가가 빠지는 뉴스긴 하죠. 근데 요건 좀더 지켜보시고요. 그러고 또 이제 옐런 발언에 이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가 이거죠 미국 연준 금융안정보고서가 나왔는데 증시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던 거죠 이제 시그니피 컨트 디클라인이 나와서 우와 어, 연준이 안 좋게 보고 있네 옐런도 금리 인상 얘기하더니 이것도 되게 안 좋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경제신문들 톱을 다다던것 같아요 한국에서 특히나 여러분 보시면 금융안정보고서는요 차기 연준 의장, 요게 이제 내년 초에 결정, 내년 초에 취임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영순위로 꼽히는 게 라엘 브레이나드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분이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안정보고서는. 그리고 이제, 어, 요 보고서 자체는 2018년 11월부터 해서 6개월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5월, 11월. 그니까 2021년 5월에 지금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역사는 좀 짧습니다. 이게 그죠. 2018년 11월부터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한번 보고 가자는 거죠. 제가, 이건 조금 기사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제가 답답함을 느꼈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018년도 11월 리포트부터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20년 11월부터는 그 이제 브레인하드가 이제 직접 이제 뭐한 페이지 분량으로 뭘좀더 적어요. 자기가 발언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거는 2021년 거. 자, 이 레포트를 보시면. 일단 이 보고서가 80페이지 되는 보고서고요. 일단 이거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구성이 보면은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이제 자산 가격, 자산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차입에 대한 부분.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펀딩 리스크에 대한 부분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눠 가지고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뭐큰 하락이라는 표현은 에셋 밸류에이션에 있겠죠. 그래서 쭉쭉쭉쭉 내려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그 표현 나옵니다. 조금 키워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에셋 이제 그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런 리스크를 아주 추종하는 그런 어 시장의 경향성이 줄어들 내려가게 된다면 은 시장이 크게 하락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네 분명히 했습니다 한건 사실이에요 했다는거 안했다고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근데 자이 레포트를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봤길래 직전 레포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작년 11월입니다, 여러분. 역시나 이제 보시면은 구성은 동일합니다. 요렇게 나오고요. a 에셋 a t 에이션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때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거 너무 똑같은 표현. 이 달에도요. 시그니피 컨트 디클라인은 있었습니다. 처음 난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 5월달까 한번 볼게요. 역시나 이것도 이제 구성이 같은데, 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산 가격이 자, Significant Declines 만약에 팬데믹이 나빠진다면 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상당한 하락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표현을 이 금융안정보고서잖아요. 금융안정보고서. 이 보고서에서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 왜 저걸 새롭다고 느끼고 저 단어를 갑자기 내세웠는지 이해가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안정보고서를 한 번도 안 보다가 이번에 나왔다고 하니까 처음 보신 분들한테 새롭게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좀 직언을 드리자면 제발 공부 좀 하시고서 기사를 쓰시거나 어, 이 자료들이 다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 자료는 어떤 데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자료이냐 하면은 아까 전에 네 가지 구성이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asset valuation은 그렇게까지 보실 게 없고요. 그 뒤에 있는 거 차입이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이런 데에서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그거를 파악하시기에는 이 자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다루고 있고요. 아, 이런 거를 f 드가 주목해서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는 그래서 그런 용도지 이게 주식이 싸다 비싸다를 보는 보고서가 아닌데 이거 가지고서 갑자기 이 단어 똑 떼가지고서는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잊으십시오. 여러분.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고는 이날 있었던 재밌는 발언은요. 구리 가격이 15,000달러를 가야 된다. 지금 만 달러거든요. 많이 올라서. 15,000달러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86번가 이런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무려 광산 메이저 중 하나인 글렌코의 CEO가요. FT의 글로벌 이사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구체적으로는요. 신규 공급을 위해서는 구리 가격이 15,000달러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 지금 보시면 구리 가격이 팬데믹 때 5,000불 이하로 내려갔던 게 만불 지난 10년간 최고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더 올라야 된대요. 얼마? 50%나. 지금까지 5,000불 올랐는데또 5,000불 올라야 된대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분도요 그 이유를 보시면요 새로운 광산을 찾기 위해서는 러시아나 중앙아프리카와 같이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광산을 개발하기 쉬운 지역이고 지역이고 러시아나 중앙아프리카는 좀더 어려운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느껴지세요 예 비용이 더들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준비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가는 신규 프로젝트를 하지 않으면 기존 프로젝트들 가지고서는 도저히 지금 생산 늘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투자가 필요하고 이 투자를 많이 장려하려면 15,000달러 이상의 구리 가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요. 글렌코어 4월 자료에 힌트가 있었어요. 여기 지난번에 한번 86번가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게 이제 그 지금 기름이나 석탄이나 가스에 대한 수요는 이제 2020년이고요. 2050년이에요.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엄청난 지금 그 이제 요런 밑에 이제 친환경 산업이 많이 되게 되면은 구리도 많이 들어가고 니켈도 많이 쓰고 코발트도 많이 쓰고 아연도 많이 쓴다 하잖아요. 근데 이쪽 분야에서는 엄청난 그 공급 확대가 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보시면은 그, 아, 여기 글자 너무 작네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한두배 정도, 어, 두배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 2050년까지. 근데, 자, 요거는 이제 또그 주요 그 구리 광산 업체인 코델코 자료인데요. 코델코 자료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제 저것보다도 더 우리가 저거 이제 2050년 그랬지만은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구리에 대해서 가지고이 수요는 2019에서 2028년까지 연평균 2.3%가 증가할 것 같다. 그럼 요정도 수준까지 온다는 거죠. 구리 수요가. 근데 현재 구리 생산은 요정도밖에 요정도밖에 못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부족한게 이만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 현재 프로젝트에 가지고서는 시장의 수요를 맞춰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거를 기반으로 보면 글렌코어 CEO가 말한 게 사실 굉장히 타당할 수도 있다 막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막 그림으로 이제 코델코에서 자료를 나타낸 건데 한번 보시면은 현재 이제 신규 프로젝트 없이 현재 있는 거 가지고서 구리 생산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해버리면은 뭐 생산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죠. 미래. 근데 지금 이제 공사 중에 있는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들 포함하면 이 정도고 그다음에는 지금은 아직 공사는 안 들어갔고 연구 중인 프로젝트들을 합치면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줄어요. 생산이. 지금 아까 보셨지만은 두 배가 늘어야 된다고 2050년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건 보시면 한 2045년으로 보이죠. 이때까지 생산이 유의미하게 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쪽에 투자가 많이 필요할 수, 필요한데 사실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진행이 될수 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ESG ESG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강화가 되면서 광산 개발이 사실은 환경을 오염 이 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이 시킬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광산 개발이 매우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광산을 현실적으로 개발하려면 뭐 회사채를 발행하든지 은행에 차입을 해야 될 텐데 안 해주겠죠. ESG가 강화가 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매우 어렵다는 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요 추가를 하자면 뭐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정말로 정말로 어 많이 참고를 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JP 모건의 이제 마이코 콜라노비치인데요. 이분의 최근 자료를 보면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충격에 취약하다. 투자자들은 ESG를 수용함으로써, 그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넣음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과 뭐 짐배 없다. 즉 에너지를 숏하고 있고 테크를 롱하고 있는 포지션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뭐냐하면 다 이제 ESG와 관련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ESG는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 면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뭐뭐 반대급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니까 러 생각하지 못했던 영향들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영향 미칠 요인이고요 어 이날 어쨌든 코스피는 5 1%나 올랐었네요 그쵸 목요일 좋았죠 장이 저희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도 둘다 올랐다 뭐 별거 없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중국 차이신 뭐 호조로 나왔고요 뭐 예상치 않넣네요 그 다음에 7시에 나왔던 중국 수출입도 잘 나왔습니다. 그니까 어 이제 예상치 대비해가지고서 수출이 특히 이제 서프라이즈를 냈고요, 수입도 잘 나왔는데 여기 이제 왜좀 중요했냐면 사실 중국 3월 수출 데이터가 나빴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 수치는 좋았지만 예상치보단 나빴습니다. 3월 수출이 시장 기대치를 코로나 19 이후로 그때 이제 하락 하회한 게 처음으로 하회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시장이 약간의 우려가 있었어요. 아 이게 코로나 반등이 여기서 끝인가? 근데 당시에 이제 많이들 이해를 해줬죠. 뭐 해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공급망 교란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근데 역시나 이제 4월에 조금 풀렸나 봐요, 이게. 어, 그래서 지금 수출 데이터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긍정적으로 사람들이 봤던 거는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야, 중국은 가공 무역 하는데 수출을 하려면 수입부터 해야지. 수입이 늘었다는 건 수출이 여전히 되게 좋다는 거야. 오더가 라고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다. 여전히 는 거고요. 가장 기대를 모았던 지 이제 지표죠. 밤 9시에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쇼크였어요. 사, 그 예상치가 거의 100만이었는데 발표치는 30만도 못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전달 수치도요 91만 6천이었는데 77만으로 크게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이중으로 쇼크를 준 거죠. 근데요 이게 나오고부터 증시가 수직 상승합니다. 보시면은 여러 인사들이 요 지표 나오자마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아주 신났다는 듯이 코멘트들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거죠. 거 봐라. 우리 말이 맞지. 지금 미국이 음 응? 경기 되게 좋은 거 아니다. 고용이 3월 달에 일시적으로 좋아진 거고 그런 게몇달 지속적으로 좋아져야 비로소 우리가 돈 풀기를 멈출 수 있다 근데 안 그렇다는 거 봤지 우리가 일시적이라 했지 우리 아직 경제 멀었어 그니까 돈 계속 풀어야 돼이 말이 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고용지표 부진에 대해 경제정상화까지 시일이 걸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한 정치인입니다 자 3월 통과된 1.9조 달러 어, 부양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사실 한마디 더 했어요. 지금 이제 2.2조 달러의 일자리 플랜하고, 그 다음에 그 합치면 4조 달러죠. 그 패밀리 플랜까지 합치면은 그두 개를 하루빨리 지금 통과시켜야 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노동부 장관이요 경기 회복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 예상하며 고용시장에서 유색인종과 여성 실업률이 평균보다 높을 것을 우려했다 라고 합니다 고용시장 나쁘다는 그러니까는 아직까지 완전 회복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박힌 그 다음에 박힌그 연준의 총재도 이번에 이제 이번 투표권이 있는 분이세요 이번 지표에 대해 가지고서 자 이그 고용 부분 부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 조건인 상당한 고용에서의 추가 진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즉 테이퍼링 멀어진다는 거죠. 제네잘런 재무장관조차도 어 이분이 이제 내년에 완전 고용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제가 계속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여러 인사들이 나와가지고서 고용에 대해 한 마디씩 다거들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우선은 테이퍼링이 멀었다로 해석해서 막 달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왜 부진했을까? 근데 이제 이유는 한번 찾아보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찾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가설을 세운 거죠. 첫 번째는 통계 계절 조정치 문제이지 않을까? 이게 골드만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가설은 아직 학교가 완전히 오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좀 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은 뭐뭐뭐 뭐, 뭐 시터를 불러야 되고 뭐 학교도 데려다 줘야 되고 하는데 학교가 완전 오픈되지 않았으니까는 부모 중에 한 명은 이제 애를 봐야죠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완전히 부모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부, 한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가설은 근데 고용이 타이트한 것 같다는 거죠. 실제 기업들이 중 몇몇은 그 이제 코로나 때 없어졌던 이제 뭐 내보냈던 자리를 다시 채우려고 하는데 이거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니까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거는 이런 상황이면 4월 때 데이터가 저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얘기도 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사실은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런 가설도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지금 지원금이 워낙 빵빵하다.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지금 저축도 초과저축 많이 쌓여 있지 않느냐. 누가 일하고 싶어하냐 돈이 있는데 그래서 이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가설들을 내세우면서요 부진이 그냥 이게 경제 부진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뭐, 뭐 일시적인 요인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고용시장 되게 타이트하다거나 혹은 윤리적인 문제를 들고 나왔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날 증시 올랐습니다. 사실 낯사이더 오르다가 좀 끝났죠. 그 다음에 금리도 살짝 올랐고요. 고용 쇼크로 테이퍼링 우려를 덜었다는데 금리는 소폭 올랐다. 사실은 테이퍼링 우려를 덜었다 그러면 금리 내려가야 됐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요즘 좀 특이했고요. 고용 쇼크로 테이퍼링 우려를 덜었다는데 나 나스... 그럼 낯사이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니까는. 근데 나스닥이나 다우나 비슷하게 올랐습니다 이날. 그리고요, 나스닥은 이번 주 내내 올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가 일단 주요 뉴스 지난주 정리를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지금 실적 시즌이라서 하고 있는 팩트셋 자료로 실적 시즌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요. 실적은 여전히 호조이고요. 갈수록 예상, 그 성장률, 2분기 성장률 예상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는 88%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해서 거의 대부분 발표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서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한 폭이 파, 상회한 게86% 과거 5년 평균보다 엄청 높죠 그리고 요게 이제 모멘텀이 지금 감소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익 예상치가 상회를 한 기업도 근데 상회를 1%할 수도 있고 10%도 할수 있고 100%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평균적인 상회 폭은 얼마냐 라고 봤었을 때에는 과거 평균이 6.9인데요 지금 무려 22%나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요 예상치 상회 폭은 3주 전에 비해서 는 계속 조금 내려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22% 매우 높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비용이나 이런 걸 단순히 줄여서 나온 게 아니라 매출액도 잘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매출까지 잘 나온다. 이건 경기 좋다는 거죠. 매, 매출액 예상치가 상회하는 비중이 76%, 과거 대비 매우 높죠. 그다음 이 매출액 예상치도 상회하는 폭이 과거 1%인데 지금 3.7%나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는 2분기 이익 성장률 예상치가 계속 올라갑니다. 3주 전에 54.6%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이게 55.4, 58.3을 거쳐서요. 59.5, 59.5까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가 올라가면요. 향후 PR, 예상 PR도 내려가게 되겠죠. 여러분. 보시면 3주 전에. 그니까 지금 지수가 다 신고가잖아요. 미국이. 그러면은 PR이 올라가야 되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닙니다. 3주 전 22.5에서 예상치 올라가니까 22.3, 22.0, 21.6으로 PER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익이 상의하는 폭이 22%잖아요. 만약 이 정도의 이익 모멘텀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과거 평균이 17이라고 했죠. PER이. 요거를 20% 할인을 해주면 거의 이 정도 숫자가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정말로 이만큼의 이익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면 사실 증시가 되게 비싼 게 아니라 과거 평균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계속해서 지금 86번과 주목하고 있는 미국 제 10년물 금리 50일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거냐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연런의 금리 인상 발언에도 금리 내려갔고요. 근데 이렇게 내려가던 금리가 고용 쇼크에는 반등하는. 원래 이러면은 금리를 못 올릴 것 같으니 금리 내려가야 될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반 이제 특정 뉴스에 대해서 원래 같으면 A라는 반응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B라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기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지난주 이렇게 끝맺었죠. Sell in May, 5월에 팔고 떠나라라는 투자 격언인데 정말 맞을까? 아니지 않을까? 이런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어, 판명이 나오고 있고요. 다우지수 매일 올랐고요. 반면에 금리 는 매일 내렸고요. 뭐금율이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3월에 반복이기는 한데 좀 뭔가 조합이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어뭐 그런 거 제외하면 전형적인 강세 장세가 계속 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 여기까지 일단 지난주 한번 어 정리해 봤고요. 다음 주는 어떤 게 있냐 면 아무래도 이제 주초에 물가가 중국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오펙 월간 보고서에서 수요 예상치를 얼마나 늦, 높이는지 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나오고 목요일에 생산자 물가 그리고 매주 봐야 되는 저희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이뭐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지난 주 그다음 다음 주 자산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데요 제니델런 금리인상 발언입니다. 사실 뭐 지난주는 온통 옐런만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자 연준 의장 출신 옐런이 언급한 금리인상 사실상 준비하라 신호이다. 아 강력하게 쓰셨네요. 미국 옐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나스닥 1.88% 급락. 실제 옐런 발언 앞에서 뭐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가 조금 올라야 할수 있는데, 예, 경제 과열이 오는 이유는 추가 지출 때문이고,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에는 많이는 아니고 아주 약간이다라는 거였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는 걸 직접 언급했다는 게 문제가 역시 됐던 거고요. 그다음 수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월스트리저널 이제 그 행사에서 해명 발언을 했는데, 금리 인상을 예측한다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 연준은 독립적인 존재이다. 어 근데 이날 증시는 나스닥이 1.88% 빠진 반면에 다우는 소폭 올랐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 아마도 이걸 보면서 어, 금리가 저렇게 튄다고 그러면 금리 인상이 앞당겨진다고. 아, 그렇다면 3월에 있었던 우리가 가치주 자, 성장주의 로테이션 트레이드를 계속해보자. 그래서 성장주는 팔고 가치주는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랬던 거죠.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또한 미스테리가 생기는 게 이날 금리는 거의 보합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3월에는 금리 급등하고 가치주 상승이 같이 왔는데 양상이 좀 다르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죠. 기초 공부 끝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짜여진 각본 속에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첫 번째로 재무부하고 중앙은행이 안목적 동의를 깨는 행동을 이번에 했다는 겁니다. 제니 옐런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재무부에서는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반대로 중앙은행은 환율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좀 불문율이랄까요? 그런 거죠. 서로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좀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어, 매우 신중한 성격의 제니 넬런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제 존 윌리엄스 어 이제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나중에 이제 뉴욕도 하셨죠. 이분이 얘기를 하기를 옐런에 대해서 옐런이란 사람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걸 좋아하고 공항이든 어디든 훨씬 일찍 가는 걸 좋아한다.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어떤 데서는 제가 기, 봤던 기억으로는 7시간인가 뭐 9시간 일찍 간다 그래요. 공항에. 그 정도로 신중한 성격인 제니 델런이 왜 이렇게 암묵적 동의를 깨는 행동을 했을까. 과연 그렇다면 옐런은 이걸 몰랐을까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모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의도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실수는 언제 하세요? 생방송일 때 하겠죠. 근데 이 발언은 그애틀랜틱하고의 사전 녹화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멘트는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사전 녹화였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는요. 그게 당일날 녹화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 전날에 녹화가 된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방송이 되기 전에 본인이 녹화해 놓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 보고 어나 이거 문제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수정 요청을 했겠죠?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역시나 뭐겠습니까? 그렇게 방송 나가도 된다는 거고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해명이에요. 저는 이것도 좀 그랬던 게 해명의 장 종료 후에 하셨어요. 자 여러분 장 중에 나스닥이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미치는 파장이 정말로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봤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로 빨리 수습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면 장중에 등판했겠죠? 해명하려고. 근데 장중 내내 어떻게 움직인지 다 지켜보고 장 끝나고서 비로소 해명 발언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그냥 원래부터 그 사전에 짜여져 있던 각본대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짜여진 각본이라면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효과를 노리고 있었던 걸까? 제가 보던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는 인플레 가능성에 대해 과연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잘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옐런 발언은 이걸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한 목소리로 비둘기파거든요. 연준 인사들은 음, 4월 FOMC 보시면은 테이퍼링 없다라고 파월이 잘라 말했죠. 그 다음에는 22그 전주에 있었던 회의에서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딱 잘라 말했어요. 네, 논의도 안 했다고. 근데 시장은 의구심이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기에는 실제로 이제 현장 필드에서 뛰는 사람들은 인플레가 오는 게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지금 각종 지표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 나옵니까? 거기다 기름을 부은 게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연례 총회에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장 참여자는 우려하는데 정책 입반자들은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야, 니네는 왜 이거 걱정을 그렇게 안 하니?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잠깐 옆길로세 볼게요. 버핏하고 옐런이 이제 인플레 논쟁 하잖아요. 요거 조금 더 살펴보고 뒤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런데요. 뭐냐면 버핏이 이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느껴진다 했고,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격을 올리고 있고, 놀랍게도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람들은 각자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거의 매수 광풍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옐런은 근데 인플레 우려 없다 했죠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 일자리 및 가족 계획 지출은 앞으로 8에서 10년에 걸쳐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과도한 인플레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자 말씀드린 대로 실제 기업들은 어떠하냐 P&G가 n 9월 달에 가격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경쟁사인 킴벌리 클라크도 가격을 올리겠다고 해요 코카콜라도요 가격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요거, 음식 체인이죠. 프랜차이즈. 치폴레도 가격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아, 이거 이제 가격 올려서 마진이 좋았다는 거죠. 월풀도요, 가격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12%까지. 기업들은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인플레가 안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논쟁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대자뷰가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2000년대 중반에도 이런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제는 다르죠. 뭐냐면 달러 약세였습니다. 그때 워렌 버핏과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그린스펀이 싸웁니다. 버핏은 이렇게 행동을 했죠. 말도 했고요. 뭐냐면 2002년부터 외국 통화에 대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버핏이. 미국에만 투자를 하다가. 그 이유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막대한 쌍둥이 적자. 그러니까는 이제 그 무역 적자하고 그 다음에 재정 적자. 이걸 보면서 야, 이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까지 투자를 하셨었죠. 이때 포스코에도 투자하고 현대제철에도 투자하고 기아차 신형 증권 등등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누구 말이 맞았을까? 보시면은요, 이게 좀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요게 2002년 1월입니다, 여러분. 2002년부터요 금융위기 때까지 달러가 계속 약세를 갑니다. 누가 이겼죠? 버핏이 이겼습니다. 이때 당시 미국을 보시면은. 이제 그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 적자는 2000년대 이만큼 크게 예더 점점 증가해요. 이제 한때 클린턴 때 거의 제로까지 갔던 게 마이너스 6%까지 갔죠. 재정수지 적자는요 더 커지죠. 한때 이제 참 클린턴 때 경제가 좋긴 했어요 미국이 한때 플러스 갔던 게오 이제 쌍둥이 적자 얘기하던 시기에는 마이너스 3% 5% 6%쫙쫙쫙쫙 내려갔었죠, 그렇죠? 자. 이때 당시에 주식 하시던 분들한테는 이 차트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뭐냐면 쌍둥이 적자 하고 달러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요거 이제 지금 연한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고요. 우리 저희 아까 같이 보셨죠? 2002년부터 쫙 내려갔던 그 다음에 좀더 진한 파란색이 이제 쌍둥이 적자를 얘기를 합니다. GDPs 차지하는 비중을요. 이렇게 보면은 쌍둥이 적자 폭이 커지면 달러가 약해지죠 그쵸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있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도 버핏도 이걸 보고 얘기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달러 약세가 올것 같다 쌍둥이 적자가 심해지면 뭐 여하튼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냐 보면은 미국 보시면은 뭐 여전히 미국은 무역 적자 심한 나라입니다 근데 gdp 대비해 가지고서는 뭐 그전에 비해서 줄었죠 뭐 어쨌든 이제 뭐아 요거 진짜 딴 얘기인데 요것도 할까요? 어,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경제하고 무역 적자는 일종의 자동 안전 장치라고 여러분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수입과 소비의 나라잖아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하고 소비가 감소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역 적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도 감소합니다. 적게 쓰니까는 적게 수입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면에 경기가 좋으면 좋을수록 적자 폭이 커져요. 그러면은 수출국가들, 한국 같은 나라들의 무역수지 흑자가 커집니다. 그러면 이들 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게 돼요. 그럼 이 외환보유고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가 얼마 전에 만든 영상에서 한국은행이 흑자 많이 냈다 그랬죠. 외국 투자로. 수익 많이 냈다 했는데, 외환보유고, 외환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자국 시장으로 이 자금을 그대로 흘러들이게 되면 과도하게 통화량 증가는 인플레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외국으로 빼버립니다 대신 외국에 투자하는 거죠 투자자산에다가 이제 그 파킹 해놓는 건데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미국 차를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 금리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적자가 막아요 한국 같은 나라가 재정 적자 심해져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금리 튀겠죠. 미국은 반대예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미국 장기 금리 추이입니다. 미국이 2002년부터 쌍둥이 적자 심했잖아요. 금리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참 굉장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별다른 미국이 노력을 안 해도요, 이런 자동 안정 장치가 있어요. 미국 경제가. 그러면서 지속적인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위기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런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다시 돌고 돌고 돌아서 옐런 발언의 효과로 넘어오면요 자 정책 입반자들이 너무 걱정 안 하는 거아니야 인플레에 대해서 우려 있다 그랬죠 시장 참여자들이 그리고 인플레는 아까 기업들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아, 가격 인상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좀 걱정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장의 의구심이 막 완전히 가시지는 못하는 게 예를 들어 연준은 너무 이제 원론적으로 일시적인 인플레다. 그 얼마 전에 백악관도 자료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백악관도 보면은 아주 원론적으로 자료를 갖다 놓고서는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너무 답답했던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거죠. 오죽하면 전 이제 재무장관하고 하버드 총장을 지냈던 레리 서머스가 이렇게 말했겠, 말했겠냐는 거죠. 인플레 위험 자체가 없다는 연준의 태도를 볼때 인플레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1970년대와 같은 높은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 다음 바이든의 재정 정책은 지난 40년간 있었던 거시 정책 중에 최악이다.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 민주당이세요. 공화당 아니십니다. 근데 이렇게 비만을, 비난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예런 발언 한번 곱씹어 보죠.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 올라야 되는데 과열의 이유로 추가 지출이 들었습니다. 자, 추가 지출이 들었습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여기서 시장을 읽으시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만큼 재정 정책을 많이 펼치면 과도하게 뭐 1.9조 달러 펼치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 1, 2탄에서 4조 달러를 또 펼치겠다고 하니까 아니 저만큼 돈품면 인플루 오는 거 아니야? 하는데 자꾸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 추가 지출로 인해서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한 거죠. 이 위험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는 자, 정책 결정권자들이 원론적인 사고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플레 가능성을 과도하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보고 있어, 얘들아. 나제네 넬러니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이런 면에서. 두 번째는요.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옐런은 잘 알려진 바대로 매우 비둘기예요. 근데 자산가격 버블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과거에도 뭐냐면요 옐런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자산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사례가 세 가지인데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는요 14년도 2월달에 이제 연준의장으로 취임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7월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소형 소셜미디어 주식과 바이오테크 주식이 좀 비싸다 뭐 오버밸류드나 뭐 버블이다 얘기는 안 합니다 유려한 표현을 씁니다 스트레치드 밸류에이션 이 때가 어떤 상황이었냐 면은 S&P 500이 거의 한 2,000포인트일 때고요 이제 그, 여 보시면은, 요랬던 상황이에요. 이제 증시가 사실은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왔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2,000 정도 되었던 요시기, 요시기에 저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좀 하락도 있고 해서 지금 보시면 하락이 와, 되게 크다 뭐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2,000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제일 낮은 게 1810이잖아요. 마이너스 10. 제일 높은 게 2193이에요. 플러스 10%.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박스권 장세가 이제 약간 위로 가는, 뭐, 그거, 모멘텀이긴 하지만, 박스권 장세가 2년이 그 뒤에 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거죠. 우리 주식시장이 나쁘거나 버블이라는 건 아닌데, 근데 너네가 너무 빨리 주가가 올라가면 나중에 폭락할 수도 있어. 좀 천천히 가라. 라는 거를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얘기를 했던 거죠. 두 번째 얘는 2011년도였어요. 이때 부의장을 할 때였고요. 연준에서 어, 자산시장 프로스라는 발언했습니다. 을요 발언 익숙하시죠? 지난 4월 FMC에서 파월이 했습니다. 네. 이때는 보시면 S&P 500이요 금융위기 때 666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1,320까지 한 달음에 올라요. 그래가지고서 아 이거는 곧이겠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쭉 오릅니다. 두 배가 올랐죠. 어떻게 보면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두 배가 이제 코로나 때 우리 위기 이후에 쫙 올랐으니까. 그러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요 때가 이제, 7월 1일에 발언합니다. 요 시기겠죠? 요때이 1300대에 발언을 하고, 그 뒤에는 주가가 팍 떨어진 적이 한번 있긴 해요. 근데, 이거 뭐, 옐런의 발언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때팍 빠졌죠? 어쨌든 요때 빠지고, 의미있게, 옐런이, 아, 여기서는 증시가 좀 비싼 것 같아. 프로스가 있어. 버블이 있어. 라고 한 거를 의미있게 뚫고 지나간 거는 그 뒤에 한 1년 정도 후입니다. 예. 뭐 사실 시장이 그렇게까지 흉하지 않았고 반등했고 우리가 역사를 잘 알아야 되지 계속 올랐죠. 그다음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십칠 년도 이 월에 부동산 시장에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플러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하면은 이게 그냥 옐런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어 옐런이란 사람은 의장직을 수행했던 시기에 보시면요. 이천십사 년이 월부터 십팔 년이 월까지 사 년을 했었거든요. 이때 보시면 S&P500이 무려 한6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그 중간에 10% 이상의 조정이 나왔던 것이 단한 차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중간중간에 힘을 빼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는 듯하면 증시가 계속 여기를 빼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상승하는 생명력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스타일대로 나왔던 얘기이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특별하게 우리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별로 걱정할 게 아니다, 이 발언은. 어, 이제, 이 점도 좀 특이점이죠. 요번에, 사실 다들 증시, 그래서 거품 얘기하는데, 옐런이 아까 좀 발언 보시면은, 특정 자산군을, 그니까 특정 짓질 않았어요, 요번에.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예전에, 그니까 일단은 주식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대상이. 두 번째는, 예전에 보면은, 옐런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고한 적 있잖아요. 그니까 부동산도 들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 시장을 겨냥한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자산 가격 상승이 부담스러운데 그 중에서도 주식도 좀 부담스럽고 부동산도 좀 부담스러운데 속도가 암호화폐는 특히 부담스럽다라는 글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그냥 스타일대로 했다 이분이. 그래서 좀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연준이 요즘에 다 비둘기고 매파적인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려운 점을 어, 좀더 자유로운 옐런이 싹싹 긁어준 느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어떻게 이제 그럼 이걸 받아들여야 되느냐? 구체적으로는 하면 밸류에이션이 부담된다고 한다면 그럼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보다는 싼 주식으로 가면 되겠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나마 주식 시장은 좀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이제 정책 이반자들이 그러니까 주식이 그나마 건전하다고 볼수 있겠네 이쪽이 좀더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어쨌든 지난 4월 FOMC에서의 파월의 주식시장에 거품 플러스가 있다와 5월연런의 금리 인상 발언은 결의 같은 것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마지막에 제가 이런 이제 가정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경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엄청 좋아요. 그런 상황하고요. 경기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처참해요. 요두 케이스 중에서 언제 정말로 주가 폭락이 올수 있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니라 전자에서 올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폭락이라는 건요 폭등이 잉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계속 한 번씩 눌러주는 거다. 그냥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발언이지, 이걸 너무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말자. 단 너무 비싸 보이는 주식들은 좀 조심하자. 뭐,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까지가 이제 제니 델런 금리 인상 발언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공매도 종합 포탈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여러가지 좀 유익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이제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종합 포탈이고요. 보시면은 뭐 개별 종목별로, 투자자별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 사항이 50, 장고 따로 보일 수 있고요. 과열로 지정된 종목들 볼수 있고 대차정보, 그 다음에 공매도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안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지난주 공매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왔느냐 요건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적게 빠졌고 코스닥 많이 빠졌어요 화요일에 반등 비슷하게 했고 수요일 쉬었고 목요일에 보면 피는 올라왔는데 다은 빠지고 금요일에 드디어 코스닥이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 그동안에 그러면은 공매도는 어떻게 쳐졌냐? 첫날에 1조 1000억, 둘째 날에 8,900억, 셋째 날에 목요일에 8,400억, 금요일은 많이 줄어서 5,200억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여전히 외국인이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뭐 계속 보시면 거의 뭐 압도적인 80에서 90% 사이 되어 있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그냥 백몇 억씩 소소하게들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첫째 날에 코스피는 과거 평균 대비 좀 적었고 코스닥은 과거 거래 대금 평균 대비 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 대금 대비해가지고 공매도 비중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코스피는 여전히 이제 과거 평균 대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 공매도 세력들이 덜 돌아왔다. 아직 몸풀기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 거래 대금이 워낙 지금 폭증을 해가지고 공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영향이 많이 줄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코스닥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월요일에 많이 이제 있었지만은 화목 금으로 오면서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하고 좀 비슷한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조금 특이했다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한번 돌아보면요. 초반에 용단 폭격을 맞은 코스닥, 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코스피는 과거 평균 대비 낮은 공매도 비중이고요. 근데 네, 코스닥은 이제 과거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또뭐 다른 것들 보면 구성 보면 공매도 구성은 외국인, 기관, 보면 비중이 별로 뭐 과거하고 달라진 점은 없고 개인 공매도는 아마도 이제부터 슬슬슬 시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뭐 사전교육은 만 삼천명이나 들었고 초기 5회까지는 3천만원 한도 밖에 못하니까, 이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점점 공매도 금액 넣으시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점 요게 쌓여가서 제 생각에 거의 한개인잔고가 1조까지도 증가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구요. 자, 그러면은 뭐 첫날에 좀안 좋았고, 그다음부터는 좀, 어, 평균처럼 되어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86번가. 어뭐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궁금하신 게 그래서 공매도 소위 세력들이 지금 잘하고 있나요, 못하고 있나요, 이걸 거잖아요.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이 있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과열 종목 지정이 되죠. 이 종목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공매도가 힘을 빡 주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대부분이 코스닥입니다. 저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큰 시장인 줄 알았네요. 코스닥만 지정돼서. 어쩜 이렇게 코스닥에다가 많이 <laughs> 공매도를 할까요 여러분 여튼 이제 그러면은 제일 이제 공매도 피해를 극심하게 입은 과열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어 이제 요게 이제 삼일 날에 공매도가 많이 나와서 지정이 된거고요 그럼 요때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어 이제 코스피 150하고 비교를 혹은 코스피 200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수익률 격차를 비교를 해보시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가지고서요. 소위 공매도한테 찍힌 종목들은 수익률이 나빴어요. 다 상대적으로 대부분이 더안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은 대부분이 더숫자 크죠. 그렇죠? 대부분이 안 좋습니다. 일단 대부분이 안 좋았던 건 오케이 인정인데 그럼 그런 생각이 들죠. 야 역시 우리가 공매도 세력을 당해낼 수 없는 것인가?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막 분명 종목수는 코스피가 더 많은데 왜 이렇게 코스닥이 과열은 더 많은가?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런 생각들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기준을 한번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공매도 과열 기준으로 보는 건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승을 막 v i 걸린 종목들만 싹 빼와가지고서는 야 시장 대비 역시 기관이 산이 이기네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중의 문제라는 건데 금액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절대 금액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추식하실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추식하실때 보면 비중을 낮게 산 거는 많이 오르고 비중을 높게 가져간 종목은 적게 오르거나 빠지고 막 그래서 하, 아 그냥 정찰병만 보낸 종목 더 많이 살걸막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공매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공매도를 나래비를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거고요. 일단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보면 금액상으로는 세이티로이 제일 많아요. 지난 4일간 2천억 공매도가 들어왔더라고요. 2등이 LG 디스플레이, H&M, 금호석유, 카카오, 삼중, 뭐 기아, LG화학, 신풍제약, s k 이노베이션 이렇게가 이제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보시면은 자 이제 지난주 수익률하고 요 종목들의 지난주 코스피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지난주 코스피가 1.5% 올랐죠. 어, 보시면 은근히 이런 종목들은 어, 쇼시 망했네란 생각이 듭니다. h m n 8.7, 금호석이 8.1, 뭐 기아차, 뭐 그다음에 SK이노 이런 거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요탑1 0에 제가 가져온 건데 탑 10에 그냥 단순히 쭉 해가지고서 단순 평균을 해보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0.1이에요. 근데 코스피 1.5 올랐잖아요. 아 역시 공매도가 더 잘했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근데 이제 아웃라이어가 있죠 삼성중공업 요거는 사실은 유증 발표 우 5월 4일날 장 끝나고 있고 6일날에 빠질 때 그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4일 전에 공매도를 많이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공매도들이. 그렇게 치면은 삼성중공업번 제외를 해보자는 거죠. 자 예를 제외를 해보면은 9개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2.2%가 지난 지 올랐어요 오히려. 코스피는 1.5% 올랐는데 그러니까 0.7%를 공매도 탑9 종목이 아웃퍼포먼을한 거죠. 코스피보다높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는 말은 어, 실패. 네. <laughs> 실패했다. 그런 거구요. 자, 그럼 그 다음 코스닥은 어땠을까? 코스닥이 더 난리 쳤는데, 코스닥 보시면은 탑10이 시젠, 카카오게임즈, KMW, 셀트리온 헬스케어, 파라다이스, HLB, s f 의 반도체, 삼천당제약, 제넥신, 셀리버리, 뭐, 바이오가 우리나라 바이오 왕국입니다. 그죠? 이거 탑10의 또 단순 평균 수익률 해보면 마이너스 2.1이에요. 근데 코스닥 150이 지난주에 1.3%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한 0. 얼마죠? 8 정도 차이죠. 그쵸? 자 코스닥에서는 네 공매도가 이겼습니다. 더 많이 빠졌어요. 시장보다도.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것들도 데일리로 해서 보시면요. 월화 목금으로 보면 주초에 크게 이기다가 목금으로 올수록 그 수익률을 반납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못 이겼다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많이 친종목들 갖고 와서 시즌만 보면 되게 막 공매도가 이긴 것 같지만은 은근히 이공매도로 뚫고 올라온 애들이 있어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삼천당제약, 셀리버 이런 건 뚫고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리고 금액 보시면은 제일 큰게 700억, 300억, 100억 되잖아요 코스피 2000억 되잖아요 근데 코스피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0.7% 졌잖아요 코스닥에서는 더 적은 금액인데 0.8을 이겼고, 그게 제가 조심스레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약간 공매도가 감 떨어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1년 2개월에 공매도를 못 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외국인이잖아요. 공매도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워낙 오랫동안 못 치고, 근데 사실은요, 이게 공매도는 페어 트레이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가 100원을 공매도를 했다. 얘들아, 세이트리온을 했다. 그럼 100원만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를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공매도를 금지시켜 버리면은 페어 트레이딩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아예 떠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파악한 바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한국 아시아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 증시를 지난 1년간 떠나 계셨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보통 이제 일본에 가 계시죠 이제 본진에 일본으로 차려줘 왜냐하면 일본이 코로나 때도 공매도 금지를 단 하루도 안 했거든요 유일한 시장입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거, 보통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국이 재개된다니까 다시 이제 한국 돌아왔죠 근데 1년 사, 2개월간 안봤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다시 공부해 가지고 쇼스 치려고 하니 그동안 좀 뭐가 바뀐 거죠 시장이 제가 볼땐 제일 바뀐 거는 개인투자자가 극단적으로 들었고 그 중에서도 신규 투자자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그들은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실탄이 생각보다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지금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슬로우 스타터 그런 선수들이 있죠. 시즌 초반엔 잘 못하다 후반에 잘하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공부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보다 정보력이 앞서겠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한 1년 그분들이 운동을 쉬었다. 그러니까는 다시 그 감각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그림을 보이지 않겠느냐. 아까 그러니까 뭐 쇼시 여기저기서 오히려 터지고 있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가요. 지난 한주 있었던 공매도에 대한 아 저기 이제 리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고 하 한국은행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발표되었던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보다 약간 더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이제 기사들이 2주월 금리 인상 올 하반기 아니면 기회 없다. 정부 하반기에 안정된다지만 시장선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 보시면은 이제 뭐 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하는 얘기가 통계청이 얘기했네요. 하반기에 들어서 기저효과 요인이 없어지면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것. 기재부 1차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에 이른 것은 코로나 1.9 확대에 따른 경제 타격이 지난해 2분기 집중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에 공급 요인이 더해진 일시적인 결과다. 그래서 하반기엔 그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치만은 이제 대책을 내놔야 되겠죠. 아 소비자 물가 너무 높은데? 라고 해서 내놓은 대책이 정부가 엄청난 대책을 내놨네요. 5월에 계란을 추가로 수입해야겠다고 하고요. 대파하고 양파를 조기 초라하는 거를 독려하겠다고 하고요. 구리 알루미늄 주석을 조달청에 있는 비축물량을 할인해서 방출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러면 물가가 잡히나 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5월 27일 날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만약에 외가격에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5월 27일 날에 혹시나 금통위에서 인상 얘기한 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명 정도의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지금 보죠. 한국은행은 요 현재 2%를 기준으로 물가안정 목표제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면은 물가안정목표제인데 우리 이거 이제 기준 변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요거를 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2%라기에 넘어보지를 못하고 있죠. 제대로. 막 그런 상황인데요. 자 소비자 물가를 제가 한번 또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뭐냐면 소비자 물가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곤두박질을 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슬슬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왔죠. 2.3%라는 요 숫자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가요. 전달 대비 0.1%씩 오른다 연율로 하면 1.2%죠 여러분 요정도 상승을 제가 앞으로 5월부터 연말까지 쭉 간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월에 2.7 전년 동기 대비요 6월에 2.6 7월에 2.7 8월에 2.2 이렇게 2%를요 거의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이다라는 말을 우리나라는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반기에 이거를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4%로 2021년 예상이 됩니다. 어, 하반기 숫자도 그렇고 연간도 그렇고 다 2를 넘어가게 되면 뭔가 더 일시적인 거에 대한 더 대단한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뭐 계란 좀더 수입하는 거 이상의 대책이 나와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 물가 상승이 그동안 기준금리에 영향을 줬을까라는 건데 보시면은 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위기가 와서 금리 쳤던 거고 요거 제외하면 2010년도 2011년도가 뭐한3% 이상이 아주 어 저기 물가 상승이 나타났던 때입니다. 기억해도 제가 10년 11년 밑에 보시면 은 이게 한국은행 기준금리 총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2010년 7월 인상 11월 인상 2011년 1월 인상 3월 인상 6월 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물가에 생각보다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네. 다만 여기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 내년 3월에 대선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사실은 중앙은행이 정치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큰일을 앞두고서는 못 움직이기는 하죠. 이거 하면은 완전 이제 정그정부하고 착지겠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저는 한국은행이 내년 대선 전에 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이런 물가 요인이 막 작용을 하고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요. 근데 중간에 소수의견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그널은 줄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86번가에 연초 여러분 텐서프라이즈 기억을 하시죠? 여기 보면은 제가 꼽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텐서프라이즈 중에 하나를 하나, 하나로 아, 한국은행이 혹시 금리 인상 시그널을 오래 줄수 있지 않을까. 라고 했던 거고요. 아, 요번에 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 시그널을 주기에. 그 말씀드린 대로 이달 27일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거나 아니면 저땐 잘 넘어갔는데 에, 6월 15일에 있을 5월 이제 회의에 대한 의사록이 때 공개가 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어, 이제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 여기에서 조금 사람들이 매파적인 어, 그런 코멘트들을 많이 했을 가능성, 어려운 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만약 시그널이 나오면은, 어, 텐서프라이즈 중에 하나 맞추는 걸로, 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을만 하면 다시 봐야 됩니다. 계속. 이제 과거 텐서프라이즈가 어떠했느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제가 선정했던 게첫 번째. 연말에 첫 미국 연준 테이퍼링이 있을 거다. 미국 일본 리츠 주식이 좋을 거다. 북한이 강한 도발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 시도할 수 있다. 애플카 밸류 체인 과반수가 한국 업체일 것이다. 닛산 도산할 수 있다. 한국이 이제 어 더민당이 분당할 수 있다. 그니까 선거 져가지고 지구 온난화 가속화될 수 있다. 삼성 경영권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자율주행 VR AR의 수익화가 원년이 될 거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인상을 할 거고 이로 인해서 조세 불보 전권교체다수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의 바램 실버 버튼을 얻고 싶다. 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네. 제 예상이 얼마나 맞게 돌아갈지 한번, 네. 이렇게 관전해 보시죠. 어쨌든 뭐, 여기까지가 이제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던 소비자 물가 가지고서 한국은행 금리에 대한, 코멘트 였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 SK텔레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SK텔레콤 매주 얘기를 드리네요. 근데 어쨌든 다 좋은 얘기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자사주 소각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화요일 장 시작 전에 어 보유 자사주의 90%를 소각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영상 요거하면서 저희가 이제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라이브 영상을 따로 떼가지고서 영상을 또 올리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여기에서 사실은 뒤에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이제 끝까지 보시라고 여기 사실 자막을 넣긴 했었는데 이 영상에서 끝까지 보신 분들은요세줄 요약에 이런 걸 넣었죠. 빨갛게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KB금융이 2019 KB금융의 2019년 12월 4일과 6일 공시를 참조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 12월 4일 날에 KB에서 자사주 신탁 계약 해지 공시를 했고요. 6일 날에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어, sk텔레콤이 30일 날에 신탁계약 해지 발표했고요그 다음에 어, 동일하게 나뉩니다. 이건 잘못 적은 거고요 어, 그 텔레콤이 2영업일 이후에 지금 소각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제가 이제 소각을 하려면은 이게 신탁계좌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계좌에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계좌에. 그러니까 이거를 해지를 하고 보통 이제 자사주 살 때는 좀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신탁으로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내가 자사주를 가지고 실제로 소각을 하려면은 이거를 법인 계좌로 입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탁 해지 공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요? 앞으로도 그냥 소소한 팁인데요. 어, 자사주 주주 정책을 되게 잘 쓰는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한번좀 회사에 전화해 보십시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자 근데 이만큼 했는데도 주가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해요. 당일에 이제 6% 올랐다가 보합으로 마무리됐고 그 뒤에도 지금 이제 보면 한2-3% 정도밖에 못 올랐거든요. 거기다 또 공매도도 막 자꾸 나오고 있단 말이죠. 보니까는 이제 이런 좀안 좋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한도가 이제 소진돼간다. 뭐냐면 자사주 소각전에는 외국인 한도가 지금 지분율이 보면은 39%였는데 소각 후에 44%가 됐더라. 그니까 이제 이게 통신업종이라는 특수업종이라서 외국인이 50%까지밖에 못 사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소각한 이후에도 지금 5월 6일 자 소각됐는데 여전히 외국인이 3만 주씩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한도까지 남은 게 매일 3만 주씩 산다 그러면요. 한도가 다 차려면 111영업일을더 사야지 한도가 다 소진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너무 111 영업일 전에 분할할 것 같은데요. 상반기 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걸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저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1도 고려 안 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분할하게 되면 두개 나오고 그러면은 통신이 있고 사업지주가 나오잖아요. 중간지주가. 그러면 이둘 중에서 통신만 50% 제한받고 사업지주는 앞으로 외국인 한도 50% 한도라는. 규제가 풀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외국인이 더살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한도가 오히려 풀리게 될 거다라고 보고요. 분할이 되면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얘기들을 하시긴 하는데 그거랑 반대로 외인 매수가 더 들어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SK텔레콤은. 그리고 이제 공매도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때 이건 굉장히 단타성 공매도라고 봐요. 그냥 그날의 이슈 가지고서 쫙 오르면 이제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것처럼 이때 판 사람 많겠지 하니까는 공매도 좀 치면 좀 괜찮겠지라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분할에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LG나 뭐 FNF 이런 사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보통 한 달은 거래정지에 들어가요. 그러면 한달거래정지 들어가면 내가 쇼쳐 놓은 거는 한달 동안 가격이 안 움직이죠. 근데 내가 롱을 잡아 놓은 거는 페어 트레이딩을 했었을 때한달 동안 가격이 움직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한달 이상 페어 트레이딩이 깨지게 되죠. 보통 이렇게 안 합니다. 보통은요. 정지 들어가기 전에 이 공매도 다 회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상반기 내에 분할하겠다 했으니까는 벌써 5월인데 그쵸? 그러면은 상반기 내면 며칠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이 공매도는 다 해소될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도 저는 반응이 재밌더라고요. 마치 요 이제 공시 나오니까는 마치 다들 자사주 소각이 당연하게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좀 불편해요. 마음이. 왜냐하면 맨 처음에 그 3월 달에 정기 주총할때 분할 얘기를 처음 꺼냈단 말이에요. 상반기도 아니고 더 빠르게 하겠다. 그랬을 때 자사주 소각을 얘기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되셨는지 저는 검색해보면은 솔직히 잘못 찾겠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당연하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서 분할 수시 공시 한 이후에 그때부터 사실 이제 회사가 얘기를 했죠.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이때도 그랬죠. 다 소각은 안할 거다라는 게주를 이루는 의견들이었죠. 사실 시장에서는. 이만큼 90%나 보유 자사주 중에서 어그 대부분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안 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프라이즈란 거고요. 어 시장의 일반적인 반응이 이거였죠 자사주를 남겨놓거나 아니면 이걸 sk에 넘겨서 이제 자사주 마법이나 향후 sk 텔레콤과 sk 합병을 위한 재원으로 쓸 거다 라는 식으로도 여전히 분할 수시 공시 이후에도 많이 얘기들을 하셨던 었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 가능성이 사실은 소각으로 없어진 거거든요 사실 그쪽에 되게 좀 긍정적인 건데 좀 그렇더라고요 너무 당연하듯이 여기시는게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의견도 봤는데 저는 이것도 좀 그랬어요 뭐냐면은 원래 공정거래법상으로 자사주를 가지면 안안 안안 돼서 소각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 지주의 자회사는 다른 관계에서 지분 소유를 금지한다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진실 혹은 거짓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독점 규제 및공 이게 이제 저희 공정거래법이에요. 이거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이거 그냥 네이버에 나와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예. 여기에서 8조의 2를 보시면요.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들이 이제 여기 쫙 나, 이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3을 들어가시면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요. 그 행위가 뭐냐면 손자 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라는 거죠. 어, 이거 SK텔레콤 분할에 이게 들어가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예외를 두죠. 다만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게 뭐냐? 각목 중에서 제가 바에 있어요. 바.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 분할로 인하여 sk 텔레콤 얘기죠. 지금 다른 국내 계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식을 소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 하면은요. 1년 동안 예외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내가 분할을 하는데 지금 자사주가 보유를 하게 됐잖아요. 원래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러고 상장이 둘다 돼요. 뭐 오케이. 근데 상장하기 전에 당장 다 그거 없애야 되느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유예기간 준다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지주회사를 갈때 행위제한 요건 갖추는데 2년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근데 이건 좀 짧게 주네요. 1년이니까. 그러니까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같은 회사가 분할하게 되면 원래 당연히 자사주는 다 없애야 돼요. 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유예기간을 주고요. 뭐 나쁘게 하면은 사실은 그럼 1년 유예기간 주네. 그럼 분할해가지고 자사주 있는 거 SK에 넘겨버렸겠죠.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프라이즈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악의 수를 가정하면 원래는 분할 후에 자사주 를스크에 넘겨주는 것도 법상으로는 가, 가, 가장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 유예 기간 때문에 1 년이라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이번에 소각으로 인해 완전 사라졌다는 거고요. 이건 뭐 좋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자사주 90% 소각하고 있는 것 중에 10% 남겨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10%에 남겨두고서 분할 진행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법상으로 원천 금지시킨다 그러면 이것도 다 없앴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남은 자사주에 대해서는 회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향후 구성원의 주주 참여 프로그램과 기보유한 스톡 옵션 등에 대해, 등에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일단 요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 구성원들이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올해 이제 12만 천주 정도 규모가 시행이 됐대요. 근데 보시면 소각 후에 남은 자사적 90만주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요거 지금 남겨놓은 것들, 근데 법상으로 보면은 1년 유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 어떻게든 처리해야 됩니다. 팔거나 소각 추가로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활용한다는 회사 말도 제가 볼 때는 틀린 말 같아요. 1년 안에 해서 하셔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거 어떻겠어요 이거를 스톡 옵션으로 부여를 하려면 추가로 자사주 사야지 여기에 활용이 되는 거지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서는 활용 못해요. 1년 이내에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현실적으로는 남은 자사주 처리는 아마도 회사가 한때 아마존 얘기했잖아요. 그런 전략적 투자자한테 매도할 가능성이 지금은 제가 볼때 1번이다라고 봅니다. 뭐 여기까지구요. 이제 남은 거는 분할 주총이겠죠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가 5월 11일로 이제 공시됐더라구요. 그러고 나면 이제 대충 이제 국내외 엔디에 돌겠죠. 미팅, 화상 미팅. 요즘 다 화상으로 하니까. 그러고 나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까지 다뭐 엔드에까지 다 나오고 난 이후부터 또 이제 분할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SK텔레콤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어쩌다 보니 삼성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 재원이 무엇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사람들이 마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게, 뭐,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고 하나요? 마찬가지로 상속세 납부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주주들이 자기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건 공시가 다 됩니다. 자, 그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쭉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자, 무산 sds, 여기 나왔더라고요. 해서 보시면은 뭐 이거는 나중에 한번 방송 돌려보면서 이런 것들 보십시오 공탁은 뭘, 뭘로 언제 했고 계약 체결, 체결일도 체결다 다른 것도 저는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하, 아름다운 합의였다는 생각이 자꾸 안 들거든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저희 그냥 킹리저 가심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무려 삼성전자라는 우량자산에 가지고서 담보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일단 증권사하고 맺으면 금리가 올라가죠. 은행하고 해야지. 근데 증권사하고 메리츠 증권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고, 대출금액이 무려 5천억을 맺었는데, 이게 이자율이 5%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너무 높은 이자율을 부담을 하면서 대출을 받으셨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는 빨리 갖고 싶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예. 그러니까는 연간으로 이제, 홍라희 여사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했었을 때첫 번째 납입을 5천억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출을 지금 1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좀 과잉으로 받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1회차 5천억을 내야 되는데, 대출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대납해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은 지난 십여 년간 삼성전자나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을 한 푼도 안 썼다고 가정하면 요 정도 낼수 있거든요. 자기 돈으로 냈었다 냈다 라고 뭐 가정도 할수 있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서 포인트로 보셔야 될거은홍라여사좀 과잉으로 받았다. 그것도 아주 높은 금리에 짧게. 그 다음에 이제 이부진 사장 보겠습니다. 보면은 무난하게 받았죠. 3,300억 받았는데, 이자율 뭐 아주 무난하고요 1년 뭐 질권 해지 시까지 받았구요. 물산담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서현, 어, 그 이사장의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좀 포인트가 있죠. 금액은 일단 3,400억 받았는데, 사실 초에 납부액이 3,900억이니까 뭐 충분히 낼수 있는 금액 받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요거죠, 이제. 하나금융 투자를 통해가지고서 6개월짜리로 800억 받은 게 이자율이 3%가 넘는 거고 5% 제외하면 제일 높죠. 담보 유지 비율이 140%라는 거. 요거 밑에 한번 계산 했었죠. 사실 이거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었죠. 자 이게 이거부터 볼게요. 제 특이하니까 이세현 이사장의 삼성물산 담보 대출 중 하나금융 투자 매장 계약이 눈에 띈다. 800억인데 유지 비율이 140% 담보 주식 수를 역산을 해보면은 물산 주가가 1 2 1천원 밑으로 가게 되면 추가 담보 요구가 되는 대출을 맺은 겁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를 예를 들면, 신용으로 주식을 샀을 때, 추가담보, 이제 담보비율 맞춰야 되잖아요. 안 되면은, 추가담보 요구 받거나, 반대매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아, 그게 포인트였구요. 뭐, 나머지는 뭐, 5%로 금리 너무 높은 거 있더라. 뭐, 그 다음에는, 별게 없습니다. 혹은 이럴 수도 있겠죠. 그 그렇죠? 홍라의 여사가 토지 등 나머지 상속 자산 상당 부분을 받아가서 생각보다 초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안 받아갔잖아요. 전혀. 그러니까는 난 생명 안 받는 대신에 생명 너네끼리 해 지배권 강화해 주게 대신에 토지하고 현금하고 는다 나줘. 뭐 이렇게 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만, 뭐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죠, 저희가. 어쨌든 어쨌든참 이제 세기의 상속이었고. 어, 여기에 좀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 요거는 한번 이제 제가 요 표를 제가 정리한 거를 구체적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어차피 커뮤니티에도 또 올라가 있으니까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삼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실 이제 증시가 계속 오르니까는, 아이, 뭐, 이렇게 계속 올라도 되나? 부정적인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 좀 드리려고 해요.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요인 우리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백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백신의 힘으로 유럽 경제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이란 거죠.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이 상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여파가 적었던 중국이 맨 처음에 세계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작년에. 그러고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어요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자기 오주머니에서 돈을 안 꺼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유럽이 되게 부진하거든요 유럽이 어, 백신 접종률이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처럼 세계 경제를 그 다음 타자로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IMF에서 나온 4월에 GDP 성장률 예상치 자료인데요 한번 보시면 미국이요 아, 일단 중국부터 보실게요. 중국이 작년에 2.3% 성장입니다. 죄다 마이너스인데 2.3% 성장. 그러니까 작년은 정말 중국이 혼자서 멱살 잡고 이끌었습니다 세계 경제를.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국이 작년에 마이너스 3.5였어요. 올해 좀 6.4로 예상이 되거든요. 보세요. 근데 유럽이요, 미국보다 더안 좋았어요 작년에 마이너스 6.6이었어요. 근데 올해 이 어마어마한 기자 효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예상 성장률이 낮아요 4.4로. 그 다음 연도도 미국 3.5, 유럽 3.8로 비슷할 뿐입니다. 왜 이런 예상치가 나오냐? 백신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미국은 좋은데 유럽은 아직 덜 좋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거다라고 세상이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이 IMF에서 4월 자료라고 했죠. 1월 자료 이후에 4월에 업데이트 된 거거든요. 그러면 1월 이후 4월에 업데이트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중국은 더 이상 돈안 풀려고 노력한다 했죠. 중국은 1월에 대비해서 4월에 2021년에 0.3, 2022년에 0%로 거의 증가가 없어요. 반면에 미국은 보시면요. 1.3, 1.0이나 증가한대요. 가장 증가폭이 큽니다. 유럽은요. 0.2, 0.2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신 격차이고 백신을 맞아서 유럽도 좋아진다면 미국과 같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추정치가 계속 상향되는 모습을 혹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미국 유럽 경제도 미국만큼 큰데 지금 세계 경제라는 게 날개가 두 개가 있으면 하나 가지고 날고 있는 건데 하나가 더 붙으면 얼마나 훨훨 날겠냐는 거죠 그래서 어 아이고 이것도 이쪽으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유럽뿐만 아니라 기타 국가 지금 사실 유럽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기타 국가들이 훨씬 더 지금 백신을 못 맞고 있잖아요. 기타 국가 보실게요. 뭐, 동, 저기, 남미로 가볼게요. 남민 작년에 마이너스 7% 였어요. 근데 올해 성장률은 4.6, 3.7이에요. 내년도는. 유럽보다 더 낮아요. 작년에 유럽보다 더 나빴는데 회복도 더디대요. 왜? 백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유럽도 좋아지고, 뭐, 예를 들어, 지자권 같은 것도 백신에 대한 거 없애버리면은, 기타 국가도 빨리 맞을 수 있을 거잖아요. 사실 여기 한국도 포함되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중국, 그 다음 미국, 유럽, 기타 국가 하면서, 이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실제로 지금 백신 접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래서 한 번, 다 같이 한번 보고 가자는 차원에서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료를. 요 자료 이제 보시면은요, 요건 키워볼게요, 화면에.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요 초록색의 유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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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제일 앞서 나갔죠. 근데 일정 수준 이상 맞고 나니까 기울기는 좀 완만해졌고요. 그 다음에 요 미국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진짜 많이 맞췄다, 정상생활로. 뭐, 복귀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유럽이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했잖아요. 주요 국가인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이 정신 차리고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그보다는좀 완만하지만 그래도 기울기가 유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쪽도 제가 볼땐 지금 백신 접종 맞는 속도가 괜찮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보여줬던 것처럼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가속도를 낼수 있지 않을까라 봅니다. 그냥 브라질 같은 나라들 보시면 형편 없죠, 아직까지. 물론 이제 한국이 더 밑에 있어서 이런 말에 형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laughs> 백신 영향이 생각보다 경기를 더 길게 끌고 갈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백신 확보 지금 뭐 속도 내고 있죠. 7회까지 미국 따라잡는다, 유럽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뭐 백신 지재권 진짜 일시적으로 없앤다면 모든 국가들의 경제 복귀 가속도 낼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한국도 만약 백신만 자잘 접종된다면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도약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잠재적 긍정적 요소는요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더 나빠지는 게 아니라 훈풍이 본다면 이라는 거예요 역시나 캐서린 타의 이분이 이제 키맨 인데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류호하고 조만간 만나기를 기대한다 자 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미중 미중의 관계는 극 트럼프 때 극단적이고 원색적인 다툼이 아니라 다툼은 계속 하는데 그래도 보기에는 그럴 듯한 기준을 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서로 자기한테 유리한 걸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기준 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명분이다. 이제 캐서린 타이가 아까 전에 제가 여기 보시면 아이고 영향은 뺐네요. 보시면은 아마도 인권, 환경, 그 다음에 지, 적 재산권, 공정 경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처전을 하나 본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뭐냐면, 지난 3월 달에 신장 목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지역이 글로벌 주요 목화 생산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서방 세계 이제 기업들이 이 지역의 강제 노동을 문제 삼아서 신장 지역 모카를 향후 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중국 사람들이 서방 브랜드를 불태우고 불매운동했죠. 뭐, 나이키, H&M 등에 대해서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은 뉴스는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중국 불매 뭐 이렇게 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뭐냐면 BCI라는 제도 이제 그게 있습니다. 기준이 이게 더 나은 면화를 위한 이제 그 협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는더 나은 목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나은 노동 환경에서 어, 만들어진 목화를 사용하자 라는 데 동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BCR 기준을 우린 충족을 합니다라는 거를 서방 기업들이가 그러니까 우리는 BCR이 지지합니다라고 서방 기업들이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게 중국 신장이 지금 강제 노동 문제 때문에 BCR 기준 통과가 안 되니까 중국이 화대장 놀래서 너네 우리를 불매하는 거지 하면서 그럼 우리가 너네를 불매할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지금요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금요일 밤에 지금 아디다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1분기 중국 매출이 156%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3월 24일 날부터 불거진 이슈라 실적이 안 들어온 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불매 운동이 영향 미치느냐에 대해 가지고서 배다른 코멘트도 없었습니다 아디다스에서 영향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요 불매가 한달 지난 뒤에 이제 사설이 나왔어요. 뭐냐? 거의 속으로 들었다. 불매 거의 없다 이제. 이유를 얘기한 게좀 재밌어서 가져와 봤어요. 왜 수그러들었냐 보니까는 H&M이 중국 내 공장이 250개나 된대요. 진짜 불매하면 중국도 타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키 아디다스가 중국 스포츠웨어 점유율이 절반이라서 이걸 내쫓으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신뢰가 너무 크게 상실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소매점이 막 없어지면은 중국도 실업이 생길 거잖아요. 이런 소매점에 중국인이 근무할 텐데 그러니까 심각한 실업률 상승 및 경제적 손실도 고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제 이런 일도 있었는지는 이제 요번에 요거 보고 알았는데, HNM 불미운동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틀 뒤에요, 중국 리커창 총리가 난징에 있는 독일하고의 중국 합작 투자 기업에 방문해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날 리커창 총리가 서방 브랜드 응징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미운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미중 관계가 나쁘다는 생각이 이거 보면 잘안 되시죠? 그리고 뭐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이키 같은 경우에 중국 축구팀하고 거의 뭐 2천억 정도의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빠지게 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타격, 뭐 축구팀하고 동계올림픽 직접 관계는 없지만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종목에 지원을 하겠죠? 타격이 있을 수 있다니까 그만큼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분쟁을 그렇게까지 막 원색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은 이제 중국은 완전히 꽁꽁지를 내린 거냐 이렇게 모양 빠지게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저는 앞으로 계속 사용될 것 같아요. BCI라는 거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서방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독자적인 BCI를 설립했다고 해요. 그리고 독자적인 생산 표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힌트를 준다고 봅니다 앞으로에 앞으로는요, 환경, 지재권 등에서 이처럼 서로서로 서로 기준을 확립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려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 트럼프 때처럼 단순하게 서로 막 갑자기 휙휙 바뀌는 관세전쟁이 아니라 서로 간의 건전한 경쟁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좀 긍정적으로 저는 잠재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반도체 부족 문제에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우려가 꽤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입니다. 아까 ism 인터뷰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전부 다. 근데 인피니언 여기가 이제 이거 관련된 회사죠. 화요일 날 실적 발표 때 뭐라 했냐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했죠. 1분기에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150만 대가 영향받았고 2분기에 100만 대가 추가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요.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가요. 여러분 8천만 대거든요. 글로벌이. 그거를 감안을 하면 약6% 가량이 생산의 차질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반기로 4천만대로 놓고 보면 6%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 네. 그리고 생각보다 기업들이 여기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요즘 보시면 이런 뉴스 있죠. 차 반도체 대란, 현대차 아이오닉 5 일부 옵션 제외 시 출고 빨라져. 소위 마이너스 옵션 카드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는 전자 기기 같은 거 추가하면 그게 추가 옵션이잖아요. 그런 게 이제 돈을 더 받는 건데 그럼 반도체를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더 적게 쓰는 방식으로 그 대신에 옵션을 줄여 버리는 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 마진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들이 생각보다 여기에 더잘 적응을 하고 있어서 6%의 생산 차지도 발생 안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과대평가돼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상상력인데요. 혹시나 연준이 착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뭐냐 하면은 연준의 관심은 온통 지금 고용입니다. 근데 지난 4월 신규 고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죠. 만약 이유가 경기는 좋은데 보조금에 중독된 사람들이 저쪽에 다쓸 때까지 나오지 않는 거라면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이거를 연준이 착각해서, 아, 여전히 고용을 늘리기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비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고, 우리가 고용을 늘리기엔 경기가 충분히 좋지 않아서, 고용지표가 나빴던 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생각보다 더 오래 돈을 풀어야겠죠. 인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laughs> 정말 만약에 인플레가 강한 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강한 강도는 아니라는 인정해 오케이. 근데, 오기는 온다면이라는 거죠 온건하게. 근데 이걸 계속해서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치부하면서 못 들은 척해서 확장책을 지속한다면 그래서 어느 순간 어 인플레 알고 보니 왔네 해버리게 된다면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준이라고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연준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서 어뭐 저희 그냥 이건 상상력입니다 진짜 고용이 정말 나쁜 건 맞냐? 그러니까 실제 기업들 중 몇몇은 공석을 채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연준이 착각해가지고 경기가 나쁘다로 만약 받아들여 돈을 계속 푼다면 혹은 인플레가 일시적이고 없다고 하는데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가격 인상 시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플레가 와버린다며 근데 연준은 이미 시기를 좀 실기해서 계속 확장책을 편다며 이 결과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걸 우리는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잠재적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에 더해서 연준의 착각까지 더해지면 시장에는 버블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86번가가 보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고서 계속 이거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이제 요번 어 주제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얘기 많이 했는데 향후 증시 방향성 어떻게 보시냐. 사실 이제 그 3%에서 이런 얘기를 해버릴 것 같고. 근데 이제 저희 채널의 분들께도 이거를 그러면 좀더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요거 꼭지 가져와 봤습니다. 핵심 키워드 딱두 개입니다. 투자 증대, 소비 증대. 그럼 실적 장세 전반에서 후반 간다 얘기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요. 요 기준은 인플레이션과 투자 확대 캐펙스라는 거. 요것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반부의 스타였던 소재는 순차적으로 피크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개인적으로는 시멘트, 화학, 철강과 해운 순으로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반부의 스타는 기계 자동차 소비자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고 후반부에 스타가 전반부에 전혀 안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근데 주역이 오르, 될 만큼 상승폭은 못 됐다는 거죠. 소재비에 못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반부에선 스타가 충분히 될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근데 후반부라는 건 우리가 또 다른 데서 어떻게 아느냐 하면 유동성 증가의 기울기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보시면 코로나 때 유동성 증가 기울기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조금씩 여게 기울기가 낮아지는지금 완전히 누워버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유럽, 일본 중앙은행들의 대차 대접표 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요. 미국은 마이웨이, 일본이 테이퍼링 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스텔스로. 유럽이 정말 곱이 풀린 듯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 백신이 안 되니까. 근데 요거를 합쳐놓고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유동성 증가 기획기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그러면 신규 유입 자금은 슬슬 줄어간다는 거고 그렇다는 말은 로테이션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질 거다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또 이제 최근에 많이들 보시는 미국의 통화량, M2, 이제 증, 증가율, 전년 동기 대비 숫자도 계속 증가하다가 처음으로 빠졌습니다. 최근 수치가 이거 계속 내려옵니다 여러분.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한국 지식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다 한국의 기계 업체들은 글로벌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좀 애매한 게, 이 애플하고 테슬라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미리 튀었던 점들이 있어요. 군데군데. 그래서 그게 좀 부담이 되는 게 있고요. 근데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보면, 요번 GM 실적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보시면은 또 재고 수준도 보고 보면, 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아, 후반기에 주역이 되기에 마, 상대적으로 편안해 보입니다. 그다음 소비재 중에는 역시나 유럽이 소비재 비중이 크거든요. 유럽 소비재 기업들한테는 좋은 기업들은 찬스가 올 것이라고 보고요. 한국 소비재 기업 또한 기회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은 이중으로 맞은 게 있습니다. 2017년 사드 배치 때부터요. 한국 소비재 기업 중에 몇몇은 얻어 맞아서 지금까지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주 대 성장주 이게 계속 강화가 되겠죠. 인플레 환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가치주가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한한달 전까지만 해도 어 이제 고요 e t f 에요 가치주 ETF 하고요 빨간색이 파란색이 성장주 ETF입니다 격차를 보시면 비슷하게 가다가 3월부터 갑자기 확 격차가 나죠 4월을 좀 따라잡는 듯하더니 5월 들어서 또 격차가 납니다 옐런이나뭐 이런 발언들 때문이죠 근데 3월하고 5월의 차이는 3월에는 금리 급등도 같이 동반됐지만 이번엔 금리 인상이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성격이 변해 간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성장주 투자자들이시요 자, 고장 몇달 가지고 너무 아쉬워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는 여러분, 이거 2008년부터거든요. 빨간색이 밸류, 파란색이 그로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로스가 앞서 나갔습니다. 지난 13년간. 그거 이제 3월부터 두달 정도 지금 밸류한테 기회 온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 가지고서 어, 짜증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2008년부터 13년간 좋은 가치 투자자도 있는 걸요. 뭐 예. 자, 가치주 성장주가 가치주가 뭔지 성장주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심플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치는 버핏이고요, 성장은 캐시우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은 아크케이 ETF고요, 파란색은 버크셔 주가입니다. 보면은 파란색 버크셔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어, 이제 어, 지난 3개월을 놓고 보면 23%가 올랐네요. 아크는 마이너스 26%가 나네요 와, 제가 이롱숏 잡았으면 50% 먹네요. 그렇죠? <laughs> 이상하게 지금도 저는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거 주주 열례서한 저희가 리뷰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버크셔가 계속 땡기는 면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버핏을 무시하더라고요. 꼭 그럴 땐 버핏한테 기회가 가더라고요. 지금도 보시면은 뭐 버핏 열례 주주 총회 가지고서 설랑설레들이 있고 버핏의 능력에 대해 가지고 의심한 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버핏은 아직 저평가 같아요. 이번 장에서는 여튼 이래서 지난 3개월만 놓고 보면 50%나 격차가 났지만 코로나가 있었던 3월부터 사실 아크는 코로나의 최고의 스타니까 3월부터로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100%의 수익률 격차가 나 있다 갈 길이 멀다란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거에 대해 제가 깊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거 보시려면 2월 28일 날이때부터 다시 로테이션 트레이드가 시작이 됐죠 7년물 미국채 입찰이 제 실패하면서부터요 요날 라이브 방송한 거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때 3번 꼭지 4번 꼭지 워렌 버핏 레터 2020 하고요 버블버블 버블 해가지고서 나스닥이 지수가 버블이 아니다 지수는 다시 올라올 거다 지수는 괜찮다. 여기에 속해 있는 구성 요소 중에 몇몇이 버블이고 특히 그 아크 버블이 가능성이 있다 요번 장은 조정이 온다면 그렇게 말씀드린 라이브 방송이니까요 요거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더큰담론함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가치주 대 성장주가 아니라 제가 이제 마르콜 콜라노빅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번 최근 자료 중에 키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인플레이션하고의 코릴레이션이 밸류는 이렇대요. 근데 그로스, ESG, 퀄리티, 저변동성은 이렇대요. 여러분, 정확히 대칼 꼬만이 아닙니까, 둘이가?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이 온다 그러면 밸류가 좋고요. 그로스 ESG 퀄리티 저변동성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밸류대 그로스로 볼게 아니라는 거죠. 더큰 밑에 담론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한국장 말씀드릴게요. 한국장 지금 신고가를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조용한 신고가 참 없는 것 같아요. 자, 거의 신고가로 또 왔죠. 이게 차트가 그렇죠. 요거 뚫으면 또 위에 상방이 아무도 손해 보지 않은 신고가가 오면 또 내달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부담은스럽죠. 왜냐면 코로나 1 9 저점이었던 3월 대비해서 무려 좀122% 상승인 거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나 반복된다면이라고 했죠. 이때가 언제냐면 1988년부터 2008년입니다. 이때 보시면요. 88년 처음 저희 1000포인트 넘어요. 근데 계속 천에서 막혀요. 언제까지 88년에서 2005년까지 천을 제대로 못 넘어갑니다. 유의미하게. 500에서 1000이라는 박스피를 갑니다. 근데 이게 넘어요. 가 2006년에. 그러면서 1500으로 내달리죠. 그렇죠? 이때도 무슨 얘기했냐? 너무 과하다. 우리 1000포인트인데 기초체력이 1500? 과하네요. 빠져야 되네요. 좀 빠졌다가 다시 갑니다. 뚫었죠? 2000 갑니다. 이번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 보시면은 2007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 넘죠? 그러고 나서 작년까지 보시면은 2000을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끼해봐야 20%예요. 질이 멸란한 박스피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를 코로나 때 뚫고 올라가고요. 3천을 넘깁니다. 한국이. 그러고 나서 과하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는 2007년에 와 있는 걸까요? 2006년에 와 있는 걸까요? 2007년에 재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가 향후 증시 방향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예,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적자 발표했고요. 감자 증자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뭐 보면은 쿼드러플 컨보였어요 대규모 적자 오천억 적자 내고 무상감자 그 액면가 오천에서 천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일조 한다 그러고 가이던스도 연간에 그냥 칠천 몇백억. 적자로 때려 버렸습니다. 쿼드러플 콤보가 터졌어요. 제가 삼성중공업 주주였으면 정말 회사에 쳐들어 가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요런거 가지고서 꼭지를 잡아서 기사들 많이 쓰시더라구요. 그냥 유상증자만 하지 왜 무상감자까지 했을까 보시면은 그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삼성중공업 인데 요번에 이제 공시 낸 것들이거든요 일단 실적을 5천억 적자를 냈죠 여러분 그쵸? 요 기억해두세요 5천억 적자. 근데 삼성중공업의 작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이익잉여금이 계속 적자가 나서 한 이때는 3년 전에 2조 8천억이었네요. 1조 5천억 됐다가 지금 300억 밖에 안돼요. 적자가 5천억이 났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잉여금이 아니라 결성금이 생겨나겠죠. 게 그래도 삼성인데 여러분 재무제표에 결성금이 있는 회사라니 이게 좀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상감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자본 항목에서는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에서는 그냥 그 안에 그냥 구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2월 결성금 없애주고 싶을 때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자본금하고 이제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2월 결성금을 대체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2월 결성금 자본금이 좀 변동이 있다. 그런 거고요. 이건 사실은 뭐회계 보시는, 하시는 분들이나 아시지, 투자하시는 분들 신경 쓰실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5천원이 천원이 돼요. 근데 이제 공시 직전의 주가를 보시면 저희가 7,160원이었습니다. 1조 원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이게 주가가 폭락하는 건좀 불보도 뻔하죠. 실제 지금 폭락해 있고. 요 기준으로 보면 시총이 4.5조예요. 내 1조를 유증한다. 그럼 희석이 된다고 보면은 그냥 땅거 아무것도 빠지는 거 없이 그냥 본다고 봐도 22%까지 희석이 될 겁니다. 그러면 7160원이었던 주가가 5천원 중반으로 오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증자를 하면 당일 증자 가격은 요만큼만 이 낮게 안 됩니다. 더낮추게 되죠. 그러,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공매도까지 만약 겹치게 된다라고 하면 액면가 5천 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액면가 이하로 신주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일단 법상으로는 여러분 가능은 해요. 액면가 미만으로 이하로 신주 발행하는 거. 근데 이게 특별결이고 법원 인가가 필요해집니다. 인가엔또 4에서 8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잡주도 아니고 삼성그룹이 액면가 이하로 신주를 발행해가지고서 이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삼성그룹들이 대주주인데. 이, 제주주가 전자 생명이 주요고요. 그 다음 전기 SDI, 제일기획, 삼성 물산도다 0. 몇 프로에서 2%씩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다 지금 증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6년에도 1조 1천억에 참여했는데 또 1조 참여하는데 이번에는 액면가 이하 발행이라고 해버리면 여기 주주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짜증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주가가 이제 그 액면가 이하 발행되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서 감자를 무상감자를 동시에 진행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조란 자금이 신규로 필요한데 그래 증자를 하고 싶은데 기술적인 약간의 무언가가 필요해서 어, 무상감자도 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보진 말자입니다. 자 2016년에 이어 또다시 조단이 증자를 해서 투자에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 좋죠. 근데 일부에서 이런 게 지금 제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도 사실은 조선주나 이런 시클리컬이 최근에 좀 괜찮았고. 수주도 좀 좋아진다고 하니까, 약간의 뭐, 나쁘게 말하면 행복해를 돌린 거고, 좋게 말하면, 야, 실제 이럴 수도 있는 거냐, 아 이면에는 이런 건데 뭐냐면, 일각에서는요, 수주를 받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 수주를 받기 위해선 재무구조도 수주받을 때 그, 이제, 판단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구조가 우량한 데일수록 수주받기 용이 한다는 면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선산업에 더 크게 봐서는 사이클을 보면은 이게 또 이해가 되시는 면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습니다 제일 안 좋을 때는 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크가 비어있죠 여기서 약간 경기가 좋아져요 조선 경기가 그러면 오더는 좀 와요 일감은 좀 늘죠 근데 죄다 적자 수입니다 후려치는 거죠 가격을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좋아져요 그럼 중고성가 신조성가가 살짝 오르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이거 보고 주가가 일단 먼저 반응합니다 막 올라요 근데, 적자 수조 해놓은 거가 실적 발표로 나올 거잖아요. 삼성 중공업처럼. 그럼 실적 발표는 엉망진창입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는 마진이 괜찮은 수조까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조건은 좀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선은 배를 만들려면, 기간이 여러 분 길잖아요. 이게 몇년 단위로 만들잖아요. 어떤 배들은. 그러면 대금 납부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선수금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마지막에 완성됐을 때 많이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완성됐을 때 주는 비중을 높이게 되면 이제 헤비테일 뒤에 꼬랑지가 이제 뚜껍대는 거죠. 그런 계약들이 조건이 안 좋은 계약이라고 우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배 만들 때돈 들어가는데 착수금을 빨리 많이 주는 게 좋지 완성됐을 때 많이 주는 뭐 완성됐을 때50%돈 주면은 그전에는 현금 흐름이 어, 뭐 너무 나빠지게 될 거잖아요 회사들이. 근데, 어쨌든, 경기가 좋아질 때에는, 이 단계까지는 이제는, 마진은 좋으나 조건이 좀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요 정도에 온것 같아요. 지금 조선산업이. 요두 군데. 여기서 만약에 경기가 더 좋아진다, 그렇게 되면, 마진이 괜찮은 수주가 조건조차 괜찮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나갈지 안 나갈지에 대한 판단이, 요번에, 삼성 중공업의 증자를 과연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긍정적인 요소도 찾을 수 있을 것이냐를 가르는 요소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일 필요는 없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요. 뭐 예, 어쨌든 한번 요것도 지켜보시죠. 결과가 결국은 나오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삼성 중공업에 대한 내용까지고요. 네, 이제는 오늘 준비한 내용이 끝이니까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또 11시 17분이네요. 좀 2시간 이상 방송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에 주저 없이 남겨 주십시오. 일단은 위쪽에 남겨 주신 부분들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오늘 지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좋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아유, 누리 동아님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매번 이렇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네 임춘호 님어이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소리를 좀 키우니까 반응이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3프로 때네 아유 3프로 때 사실 제가 작년 11월에 나갔을 땐 되게 긴장했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돌려보니까 제가 너무 긴장한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갔었을 때 아무래도 2프로 님또두 번째 뵙고 또 진행 워낙 잘해주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실 가기 전에 먼저 이제 제가 질문지랑 대본을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사실 3프로는 근데 딱 그대로 진행은 안 됐었어요.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프리스타일로 진행하는 게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이번엔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방송 하고 나오면서 좀 만족스러웠던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네. 김도희님께서 사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시는데 사장님은 어느 사장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이고, 네. 아, 네.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네. 어, 요거 제제 제 그러면은 또그 협업이라는 그 재생 목록인데 거기다가 3% 출연 요번에 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네. 김도희 님 목소리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케이춘 님께서요. 나스닥 상장 중국 주식 너무 아픔. 사이 좋게 지내지 좀. 아,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사실은 좀 그냥 선하기는 피해가자는 생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 모르겠으니까 지금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뭐이한같이 민간에서 터트리기도 하고 SEC에서 뭐 이번에 그 지금 중국 주요 주식들 몇개 딜리스팅 되잖아요 그런 거터트리기도 하니까 민간이 합동해서 하니까 저도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중국 주식들은 그다음에 힙합 팬 이창민님 아이오네 라이브 오늘 처음이시라는데 내 네, 삼프로 TV 보고 오셨다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우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죠. 케이추님, 아우 칭찬 감사드립니다. 네, 클레어밍님, 어, 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힙합 팬 이창민님, 네, 증권주도 공매도 그렇죠. 이베스트 e 이런 것들이 공매도 세게 맞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어, 쿨 제인이 와 저만 그런 거 아니군요 비율 적응금 급등 많은 건 마이너스 이건 뭐 모두 그렇지 않나요 뭐 거의 머피의 법칙 같은 거죠 예 HMM 쇼커 버링 아, 어마어마하죠 지금 네, HMM 저대로 올라가면 쇼커 버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 공매도가 진짜 쿨 제인님 말씀처럼 갈피를좀못 잡는 느낌 받고요 그리고 강세장에서 안 낚히니 아, 맞아요 사실 강세장에서 공매도 수익 내긴예 난이도 엄청 높죠. 야, 마치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약세장에서 그냥 롱원리 펀드 보고 수익 잘 내보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 프리안님께서요, 궁금한 게왜 공매도는 금액으로 나래비를 세울까요? 거래 비중을 보면 50 이상인 무시무시한 종목들도 많던데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죠. 어, 어, 결국에는 내 포트폴리오 전체 금액에서 비중이 큰 종목들이 결국 미친 영향이 클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이제 그 비중으로 놓고 보는 거는 그 개별 종목의 사정인 거고, 공매도를 주요 전략으로 삼는 펀드 대 사장에서는 절대금액이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금액으로 한번 나래비를 세워봤다입니다. 예. 쿨제이님, 실버버튼 응원 감사합니다. 한번 열심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권영님도 훈 실버버튼. 아, 네. 대응 요령님 실버튼 버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 그리고요. 오, 갑자기 넘어왔네요. 아 쿨제이님 그 SKT 자사 조각 소각을 호재로 인식을 안 하는 그쵸죠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마음 속으로요. 네 그래서 너무 약간 당연하게 흥나다 알고 있었어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알고 있어서 하시는 분한 분도 없었는데 왜 저렇게 표현하시는지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오죽하면 SK텔레콤에 대해 가지고 진실 혹은 거짓 영상을 올렸겠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코너 지금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네. 아히바피 이창님의 팔란티어 떡하지 하셨는데 아네 지금은 하여튼 성격이 좀 장중이 맞지 않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예. 버크셔 아크 롱쇼 네 아, 땡겼습니다 사실. 아 질문이 어네 이창민님께서요 가치주 중에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찾는 방법을 여쭈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뭐,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뭐, 워렌버핏에 대해 가지고서 제일 먼저 보시다, 보시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 그래서 워렌버핏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일단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첫 번째이지 않을까, 예. 그러시다 보면, 하나하나 또 이제 질문이 생겨나, 의문이 생겨나시고, 아, 나한테 맞는, 나한테 적용할 수 있는 나의 스타일은 이런 거겠다. 그런 게 아마 생각나실 거다라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막 콕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두루뭉실한 건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그 각자의 자기의 성향에 맞는 투자법은 다 각자 몸에 맞는 투자법은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최적화를 시키려면 결국 그거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밖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제가 대단히 잘하는 것처럼 이것만 보십시오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제가 그건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예. DSHGHDK님, 삼성중공업 관련 요청 들어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질문 주신 게더 감사하죠. 사 회장 종료 직후 발표되고 거래 정지 되었는데 이럴 경우 7일 장전 매니저들은 회의 시3중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릴 건지 그리고 그 회의 내용과 풍경이 어떠할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아뭐 말씀드릴 게 있네요. 다 욕하고 있겠죠. 아, 이럴 줄 알았어. 역시나 어 그러게 뭐 그러겠죠. 중공업 없는 회사들에서는 야저 그럴 줄 알았다 어 이렇게 하고 있는 데에서는야 그러게 왜 샀냐 어 얘네 때때로 그 증자 하는 거 몰랐냐 뭐 이렇게 비난을 하셨겠죠. 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이 실망하고 고개 숙이고 있겠죠. 두 번째로 조선업황은 좋아지는 사이클로 판단한다면 삼중이라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최근 조선주 상승할 때못간걸 재무 관련 악재 또는 감자 요즘 찌라시 선반영이라 볼 수는 없을까요? 판단이안 서서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니까는 어 이게 시작점 같아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클이 그러니까 뭐 최악인 사이클 조금 나아지는 거 조금 더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 그다음 지금 여기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었을 땐 삼성중공업의 저런 증자는 일종의 헤비테일의 수주를 따내기 위한 선제조, 선제조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희석이 돼 주식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이거 자체는 조선업이 좋아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조선에 속해 있는 다른 걸 공부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다음으로 김정호 님께서요. 버진 갈라틱에 대해서 아, 이 회사는 사실은 지금 스타일 상에서 그렇게 맞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막딥하게뭐 어떻게 봐서 장기 그림을 제대로 그리는 그런 분석을 해본 건 아니, 그런 분석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뭐 정말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데 확신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거는 투자하실만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면 지금 사실 성격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 주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adj 볼링께서요. 3프로 방송 레전드 아이고 레전드 아이고 감사합니다. 2프로 님도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시더라고요. 아 그러신가요? 근데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방송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2프로 님께. 네. 잠실 훈다 님께서요. 기계 섹터 좋을 수 있다 하셨는데 기계 정확히 어느 쪽을 말씀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중장비 업체들이죠. 예. 뭐 그런 뭐랄까 중후 장대 산업이라 하나요? 그런 것들 만들고 뭐 부품 제조하고 그런 데랑 유관돼 있는 전후방 산업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서 아이고 뚜뚜님 내 네,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매번 이렇게 밤늦은 시간 방송인데요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건식 님께서요 금리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가치 주장세는 무슨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라고 하신다면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그 뭐랄까요, 되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종의 거품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번 다들 아이고야 놀래서 채권이 한번 튀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게 그때는 우려들이 그런 게 생기잖아요. 뭐냐면 금리가 이 속도로 상승하면 증시가 자산 시장이 다 망할 것 같은데 하는 위기감이 드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3월은 어땠냐면 가치주가 좋은 건 인정. 근데 성장주 폭락. 가치주도 폭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금리 쪽에 대해서 과도하게 눌렸던 게확 한번 터진 거죠. 근데 이번에는 금리는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데 가치주가 좋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땐 어떤 성격이냐 하면은 이미 한번은 그런 논란들이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아, 금리가 이제 더 낮아질 건 아니구나. 올라가는데 속도 조절이 되겠구나. 근데 그 사이에서 경기는 좋고 현실 매입이 이루어지고 아, 그러니까, 어, 기울기는 좀 완만해지지만은, 이제, 로테이션 트레이드는 그래서 더 빠르게 일어날 거고, 뭐, 그런 식이 이제 그, 일어날 거고, 그러니까 가치주는 좀더 봐야 되겠고, 근데 이제, 뭐, 아주 뭐, 폭력적인 뭐, 다른 섹터들의 뭐, 하락을 기대하기는 그건 좀 욕심이다. 뭐, 그런 정도로 종합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3월부터 해가지고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버크셔하고 아크 보면은 불과 이제 두달 만에 50%의 수익률 격차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금리 상승이 동반되면 이만큼 폭력적인 결과가 나오고요. 지금은 그게 동반되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성,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좋긴 한데 이미 한번 맞았잖아요, 가치주가. 그러니까는 이만큼 짧은 시간 안에 격차 나도록 과격하게 오진 않는다. 근데 성장주 손을 더 들어주고 싶긴 하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나 따뚜이 님,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참여해주셨군요. 네, 아우 네, 고생 많으십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안나키 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어렵겠죠. 지금뭐 일단 5월은 어렵고요. 그 뒤에 이제 방, 그 뒤에 이제 노래, 하반기에 노래야 되는데, 정부가 많이 노력해야죠. 제가 볼땐 단순히 딴 걸로는 안되고, 외환시장 24시간 개방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되면 의외로 또 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3월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의 힘을 믿습니다. 파이파이님께서 육가는 어찌 보시나요? 하셨는데요. 그냥 육가는 요 정도 선에서 그냥 좀 뭐, 그렇게 나쁠 이유도 없고, 막, 그렇게 되게 좋을 이유도 없고, 그냥 잘 안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되게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감산을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올라갈 때마다 감산 폭이 줄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란 합의가 한달 한 정도이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란 물량까지 나오면 좀 상, 위로 올라가는 거 막는 요인이 있고, 또 미국이 보시면 인플레가 과도하게 온다라는 걸 우려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플레를 과도하게 일으키는 원자재 중에 왕은 그래도 여전히 원유 유가가 원유거든요. 이게 과도하게 오르면 잘못하면 사람들이 거 봐라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내가 말했지 막 이렇게 또데자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유가가 그렇게 오르는 걸 원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도 지금 보면은 감산을 해가지고서는 유가가 과격하게 하락했던 거를 잡고 완만하게 올리는 데 성공했단 말이죠. 오 c 이 그러니까는 또 이거를 또 내려갈 것 같다. 그럼 또뭐 감상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리고 사실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좋아지고 있고, 지금 보니까 영국이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져서 코로나 이후로 주행거리가 최대라던가, 뭐 그런 기사가 있던데요. 그러면 기름값 올라야죠, 사실 이거 보면. 기름 많이 쓴다는 거니까. 그래서 위로 갈 이유도 충분하고 아래로 갈 이유도 충분하고 그럴 때는 힘이 둘다 강하니까 거기서 지지부진 갈 거다 이런 예상하게 될것 같아요. 예. 네그 다음에 디우스 호머니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씨 나파님께서 오늘 말씀해주신 걸 보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모든 꼭지에 결론된 것 같은데 이렇게 돼서 전통적 산업군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이게 보면은 사실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라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꽤 있다. 긍정적인 거에 이제 맑은 눈으로 가지고 보시라. 근데 그런 맑은 눈으로 뭘 봐야 되냐 하면 이제 그 실적 장세 후반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니까 그때 후반부에 어, 대해서 우라가미 군요가 얘기한 것처럼 뭐~ 거기에서 수혜받을 만한 주역이 될수 있을 만한 섹터들 눈여겨보자. 어~ 거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보자. 뭐 그런게 결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 이게 전통적 산업군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힙합 팬 이창민 님께서요 스퀘어랑 C 아네 카카오 성장기로 보는게 맞을지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명확히 성장주죠 지금 그니까 뭐 밸류에이션도 높고 그 다음에 사실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네 그래서 이거는뭐 성장주로 보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에디팡 님께서요 경기소비재 쪽에도 게임 엔터 관련해서도 포함될거요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꺼벙이님께서 후원해주셨네요. 아우,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우, 매번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m s 권님께서요 다음 주 미국 소비자 물가 예상치 3.6으로 높던데, 이번 비농업 신규 고용 수치 낮아서 당분간 큰 우려는 안 해도 될까 궁금하네요. 사실, 요번에 고용 빼고서는 다 지금 호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좀튄 숫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소비자 물가가 지금 기대치 예상치가 이 정도랑은 다들 이미 이거를 가격이 어떻게 보면 반영했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당분간 큰 우려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서 대단히 서프라이즈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미 좀 예상치에 높여나서 그래서 뭐아요 정도면 진짜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한 골디락스 같은 느낌이 납니다. 나따뚜이님께서 지금 포트폴리오 재조정 중인데 제가 좋게 본 휠라 같은 소비주, 아유, 좋은 거잘 고르셨네요. 소비주 기업들이 이번 주 많이 올라 난감하더라고요. 아직 다른 투자분 현금화가 진행 중이라서요. 어쨌든 8 6번관님 예측을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하유별 말씀을요. 네, 아유 이렇게 또, 조, 오히려 좋게 말씀해 주니까 아,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디서든요.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좋게 봤다고 해서 사서 감사드립니다. 이러실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가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요. 투자가 못 되면 남이 뭐 남이 잘못 알려줘서입니다. 그렇게 하고 투자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장기적으로. 예. 어? 최균 강님께선 취소를 하셨고요. 킹스맨님 아~ 늦게 와서 아유 그래도 매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론 나님 아유 네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셔서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이렇게 매번 이렇게 질문해주시면 전 너무 좋습니다. 너무 도움이 됩니다. 네. VN님, 네 안녕하세요. 금호석유 임시 주청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금호석유는 사실은 이거는 제일 큰 카드는, 그러니까 큰 장은 내년 3월 정기 주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어, 내년 3월이 아주 큰 저기, 장, 그, 저기 자리가 열리는 거고, 그 전에 것들은 다들 일종의 요것도 이제 전초전이다. 서로 간에 잼만 날리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관심있게, 만약 주주시라면 봐야 되긴 하지만은, 거기서 큰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 보시기는 조금 무리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해리슨 킴 님께서요. 3프로미 오늘 방송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화학주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비중 줄인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는 뭐 슬슬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익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있어요. 사실 거기서도 더 나갈 수 있죠. 당연히 나갈 수 있는데 근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이제 완전히 최고점에서 판다는 거는 모든 거를 그건 진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기는 하는데 그러기에 화학주가 지금은 꽤나 괜찮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힙합팬 이창민 님께서요 공부는 우리가 하는 거지만 가르치는 건 선생님입니다. 아유 우리 아유 이건 과찬이십니다. 절대 저는 아닙니다. 선생님 뭐 이런 그 정도 저 능력은 1도 없습니다. 네오랑랑님께서도 아이고 내내 후원해주셨군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제 방송이 이렇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네. 킹스맨님께서요. 86분간의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데 그쪽에서 큰 기회가 있다고 보셔서 그런 건가요? 물론 삼성 sk는 대표기업이에 알아야 하긴 하지만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뭐 10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부한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오해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분야 전문가가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어 86번가라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한번 이제 제가 막 뭐랄까요? 좀 선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정말 뭐 뭔가를 빨리 늘려 보자 이런 의도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걸해 보자라는 의도가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남들이 좀안 다루는 주제를 재미없어서 내가 다루면 그것도 좀 재밌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사실 이제 내년부터 뭐 공정 산법이니 아니면은 이제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강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올해 지배구조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해일 거다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있을 때 사실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 이 많이 헤매실 수 있잖아요. 내가 기업의 펀더멘탈 분석해가지고 틀리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배구조 같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내 수익률이 박살 나는 거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슈들 있을 때마다 하나하나 다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뭐 거기서 정말 SKT 요번 사례처럼 뭐 예를 들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포착이 된다면 더 좋겠죠. 예. 다음, 최균강님께서요. 아, 아 MSCI 지수, 선진국 지수 말씀이셨군요. 아 네. 이쪽이 좀 핫한가 보네요. 이렇게 또 이렇게 중복해서 말씀이 올라오시는 걸 보니, 네. 알겠습니다. 어,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브이앤님 감사드립니다. 에디팡님 장기적으로 지주사 관련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에요 지금처럼 인플레가 계속되고 강화되는 장기 온다라고 하면 지주사가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지주사라는 것은 사실은 자산주잖아요. 대표적인. 자회사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 그거 이제 주식 가치니까는 자산가치가 높다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인플레가 온다 자산가치가 올라간다 그럼 지주사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인플레가 진짜로 저희가 눈으로 확인된다 라고 했을 때에 한 번에 반영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명상님께서요. 앨런 장관 약간의 금리 인상 필요하다는 발언은 채권 시장에서 버블이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을까요? 어 그... 오,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약간의 법,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을까요? 답은 예입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겠죠. 어느 정도가 약간의 금리 인상이라고 했으니 약간의 버블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이 되게 어마어마했잖아요. 표현이 보시면은 어느 정도나에스때 some very modest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이니까.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힙합의 이창리님, 신뢰되지 않는 86번가의 의미는, 어, 어, 네. 네,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아주 아주 잠깐, 꼭 이제 잠깐 있었던, 뭐 이제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죠. 아주 잠깐 제가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살았던 저 지역이 이제 80, 86번가였어요. 거기가 주소지가. 그래서 그때 기억이 참 이제 괜찮았어서,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 쓰게 됐습니다. 손호공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킹스맨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 연준이 채권의 단기채를 더 사고 장기채는 그만큼 더 이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원래는 이렇게 되면은 장기 금리가 상승하게 되죠. 예. 근데 어 연준이 사실 QE를 하는 목적이 장기 금리를 의미 있게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상황은 안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히려 원래는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단기채 사는 걸 줄이고 장기채 사는 걸 늘리는 식의 또뭐 일종의 이제 변형된 QE라고 할까요. 그런 방식이 기술적으로 존재하긴 합니다. 네. 예, 누리동아 님께서 ESG가 최근 하두입니다마는 E와 S는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지만 G에 대해서는 네, 알려주신 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저는 사실 G가 기준 참 삼기가 많이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최대한 제가 뭐힘 닿는 데까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아, 네. 그다음에 어, 네, 킹스맨이 아유 감사드리고요. 김개똥 님 안녕하세요. 잘 보고 계시다구요.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유료가입 채널 개설하시고 추천 용어 분석 영상 올려주. 아 유료가입 채널은 뭐 사실은 아직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그 정도 할 만큼의 사실 뭐 되게 많은 몇 만의 구독자가 사실은 그런 이제 상황도 아니고 또 지금은 그냥 다양한 분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 많이 나누는 게 어, 저는 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고요. 안나키님께서 예. 지난 방송에서 7월말 8월초 조정위험 예상된다 들은 것 같아요. 어, 6시부터 12시까지 칵테일 파티 중이라면 지금은 몇 시쯤일까요? 라고 하시면은 어, 칵테일 파티 중이라면 요 일단은 9시는 넘었겠네요. 음, 어, 대충 9시에서 10시 사이 정도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실적 장세도 후반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실 역자 붙지 않습니까? 역금융, 역실적. 예. 유료 가입 채널은 네뭐 약간 아네 말씀해 주셔서 고려는 글쎄요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아직 제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요 그냥 요렇게 말씀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냥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어네 네 이제 시간이 열한 시 사십 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짧게 해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또두 시간 거의 세 시간 가까이 진행했는데요. 늦은 밤에 토요일 쉬는 날이신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어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 어 이쯤에서 오늘 어 라이브 방송을 어 마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추가적인 게 있으신가요? 아, 네네. 없으시다면, 그래도 뭐 언제든지 저 채널 뭐 댓글이나 아니시면은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요. 질문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뭐 라이브 방송 진행한 거 오늘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남은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